밖으로 들리고. 이어폰 갖고 와. 맞다, 이거를 설정을 해야지. 됐어. 됐어. 이어폰 가시고 싶고. 아, 난 꽂혀있네 이미. 아, 근데 데스크탑 노래가 안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 여기. 아까 났었는데? 이거 바꿔서 그런가? 맞는데? 다시 한번 저기서 바꿔봐 그러면. 얘를 바꿔봐. 이거였나? 이거였지? 응, 그걸 거야 아마. 근데 이거 원래 이거였잖아. 그거 아래, 어. 이거야? 캐로. 걔네. 어. 이게 지금 들리는 거겠지? 오케이.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잠깐. 아이 광고 크리티컬. 아, 부대찌개가 땡기는 범인가요? 부대찌개 저희 어젠가 엊그저께도 만들어 먹었어요. 그 편집하는데 너무 땡겨가지고. 맞아. 내가 너한테 해달라 그랬잖아. 맞아 맞아. 또 장 선생님 출격. 부대찌개 마스터야, 부대찌개 마스터. 호하 놀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오늘은 게임은 안 할 거고요. 그 소통 방송 하려고 켰어요. 금요일에 약속이니까. 네. 저희가 지금 체력이 둘 다 말이 아니어가지고 바닥을 지금 내가 3시간 잤고 너가 4시간 잤고 맞아. 지금. 약간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켜가지고 발음이 좀 꼬일 수도 있어요. 아, 아까 그 우리가 편집 마무리를 했잖아. 어. 편집 마무리를 할 때 너무 피곤한 거야 진짜. 맞아. 아, 이거 소리가 좀 큰 것 같다. 아 맞아, 좀 크다. 따라따라따라따. 어, 너무 피곤해서. 어, 그래서 진짜 잠들 뻔했거든요 그때. 정말 수면 편집. 어, 붙잡았어. 정신머리 붙잡고 들어왔어. 무호 편집했어. 그래서 무호 편집.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다다음 주 토요일 경찰서 꼭 붙을 거예요. 아 정말 환영, 정말 응원합니다. 아, 뭐, 환영합니다. 진짜 미쳤나봐 내가. 응원할게요. 한번 절해드릴까? 아유, 합격 기원. 합격 기원. 아 기다렸나요? 저희 오늘은. 게임은 예정이 없고요. 네. 뭐 간단하게 소통 방송? 네, 소통 방송 하면서 뭐 이상형 월드컵 저번에 한번 했던 거 할 것 같아요. 지금 편집하느라 진을 다 빼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때 뭔가 그 입에 풀칠하는 느낌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음주 방송이냐고.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멀쩡한데. 어, 맨정신인데 저희가 지금 수면이 부족해서 약간 아, 약간 몽롱한 상태긴 해요. 계속 한 3-4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네, 그러면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 피지컬 요구하는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 수 있는 거 중. 네, 이상형 월드컵. 네.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그 체력이 되면 내일 한번 방송을 켜볼게요. 아, 네, 맞아요. 내일 체력 되면. 네. 냉장고 털기 청소. 냉장고 청소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영상 올라온 거 안 보신 분들 영상 새로운 거 올라왔으니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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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다 때려치고, 응. 다 때려치고 편집만 하면 좋을 것 같아. 다 때려치고. 그러면 아, 그러면 나의 숨만 쉬어, 뭔가 숨만 쉬어. 내가 뭔가 인생이 조금 더 윤택해질 것 같아. 허리는 괜찮나요? 저희 뭐 둘 다 허리는 아작 났어요. 아, 저는 편집을 오래 하면 허리보다 난 어깨가 나가거든. 왼쪽 어깨가 그렇게 그 약해가지고. 저는 이미 손목이 아작 났어요. 저는 어깨, 장면수분, 손목. 손목. 부대찌개 맛있어 보이겠네. 진짜 맛있었어요. 따라 하시면. 따라하는 거 권장하지 않아. 근데 맛있었잖아. 솔직히 아니, 맛있었는데. 아니, 맛있긴 맛있었는데. 삐끗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야. 아, 우리 이거 일반 채팅으로 바꾸자. 아, 맞아. 아, 뭐야. 정신머리 뭐. 아, 저번에 맞다. 문명 게임 했었는데. 맞아, 맞아. 그날 바로 끝내버렸잖아. 3시간 만에 엔딩 봤어. 아. 떡 말고 부대찌개 따라하기. 부대찌개는 아. 따라할 수 있어요. 정말 쉬워요. 가래떡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는 진짜 돈 주고 사드세요. 아, 나 떡은 사먹는 이유가 있어. 너무 맞아. 왜 그 떡 만드는 영상 보면은 엄청 그 기계로 치대잖아. 아, 나 그게 왜 만들고 나서 생각이 났을까? 이해가 안 가네. 아, 뇌시피. 뇌시피. 어서오세요. 안녕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 그 밤에는 게임 방송이랑 이제 소통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체력이 많이 없어가지고 피지컬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피지컬은 가능하니까 입은 가능하니까 우리는 물에 빠져서 입은 둥둥 전환이 아 자 환영합니다. 아 진짜 그 부대찌개 맛있었어. 맛있었는데 맛있었는데 그거 한번 먹을 때 배가 너무 차. 내가 좀 손이 크긴 해. 너무 커. 좀 많이 크긴 해. 좀 큰 게 아니야. 영상 피드백 하나만 들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환영합니다. 저희 피드백은 네. 항상 환영하죠. 네. 아, 부대찌개 영상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야식은요. 미리 먹었습니다. 야식 피자 먹었어요. 오늘 도미노 50%. 도미노 50%거든요. 3일 동안인가? 오늘 오늘 안 지났지? 오늘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3일 동안 방문 포장 50%. 그래서 아 장난스럽게 사와서 먹었는데 뭐 먹었지? 소소 피자 도미노 먹었어요. 소소 피자 그게 그 새우랑 소고기랑 반반씩 섞여 있는 거 맞아 맛있었는데 맛있긴 맛있었어. 아, 제가 좀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찍었습니다. 이시직구합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아, 제가 수전증이 있는 건 아닌데. 아, 내가 잘 찍었다고 잘 찍었거든? 근데 막상 찍은 거 보잖아? 아, 그러면은 막 테크노 쳐, 혼자. 그쵸? 아, 이게 저도 느꼈어요. 그 흔들리는 거 많이 느꼈어요. 편집하면서도 멀미가 살짝 올 것 같은 거. 근데 그게 DSLR을 들고 찍어야 되잖아. 아 카메라가 좀 무겁긴 해.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손을 렌즈 잡고 한 손은 이거 카메라 바디 잡고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흔들리고 찍는 건 전문직. 내가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겠어. 아니야 나도 노력 많이 해야 돼. 나도 이제 다음에 네 거 찍어줘야 되니까. 거치대 하나 사드려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아니 거치대에 놓고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각도가 안 나와서 그냥 계속 들고 찍었어요. 제가 무빙을 너무 많이 치죠. 내가 무빙을 너무 많이 치지. 그리고 그 뭐야 핸드폰으로도 한번 찍어봤었는데 핸드폰은 여러모로 그 카메라보다 DSLR 카메라보다는 좀 모자란 게 모자라지. DSLR이 아무래도 촬영한 거 보면 확실히 좋긴 해. 오이 빨리 냉동고에 핫도그 들여오라고. 아쉽게도 냉동고에 핫도그가 없어요. 다 먹었거든요. 또 사. 화이트햄이랑 또 사. 이번에 사야 될 것 같아. 운동하셔야 하는 걸까요? 아, 운동은 해야 되는데 나이 먹으면 운동 꼭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코어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소멸했어. 소멸. 코어는 뭐야? 배꼽의 힘이야? 아까 그러니까 중심 힘. 몸의 중심. 배. 척추? 뭐 그 하여튼 뭐 몸의 가운데. 아니 다 먹었어요. 다 먹어가지고 이제 없어요. 이 친구는
핫도그 한 개가 한 봉이라서 여섯 개 한 봉에 따다당. 하 심장만 뛰면 되는 거라고요? 저희 장수해야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전부 다 장수해야죠. 장수 기르셔야 합니다. 본격 장수 채널. 장수 채널을 어. 햄탕 끓여 먹고. 햄탕. MSG. 그 의사분들이 뽑은 어. 그 먹지 말아야 할 그 음식 중에 부대찌개 있지 않아? 몰라 아마 있을 것 같아. 가공식. 어. 있을 것 같아. 아. 아 진짜 그 의사들은 다 먹지 말래. 그러니까요. 도대체 뭘 먹지 말라는 건지 세상에 맛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십장생 맞아. 방송. 십장. 십장생. 장수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뭐야 짠 거 먹지 말고 매운 거 먹지 말고 단 거 먹지 말고 밀가루 먹지 말고. 그럼 세상에 먹을 게 뭐가 있어? 주스도 먹으면 안 되고 과일도 먹으면 안 되고. 야 그리고 심지어 찬물도 먹지 말래. 물도 미지간에 마르시 마시게 되잖아. 참네. 튀긴 거 먹지 말고. 기름진 거 먹지 말고.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는 건가? 닭가슴살 많이 먹으면 안 돼. 아니 귀농해야 돼. 귀농해서 텃밭에서 야채 키워 먹어야 돼. 그 정도면. 쌈싸 먹어 그냥 맨날. 천년만년 안 살 거 난 다 먹을 거야. 저랑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시네. 저도 먹고 죽자예요. 먹고 죽자파. 아 산소만 섭취하세요. 아 먹지 말아야 할 거와 베스트와 만난 거 베스트는 동일하죠. 아 그거 국룰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아, 과일도 먹지 말라는 건 좀 충격이었어. 달다고. 그럼 과일은 뭘 그럼 먹을 게 없어 과일은? 뭐 딸기 베리류는 괜찮다고 하더라. 딸기 덜 다니까? 아 블루베리는 몸에 좋다고 많이 들었어. 맞아. 블루 항산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나마 좀 플러스 되려고 영양제 먹는 거예요. 제로라도 되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래서 제로 콜라를 좋아해? 라임 보소. 그래서 제로 콜라. 야. 아니 그래서 먹는 제로 콜라. 아, 그치. 살은 내가 찌고. 4차 음식. 아이고 죄송합니다. 난 근데 사찰 음식 먹고도 나는 살찔 것 같아. 나는 사찰 음식도 먹어, 코끼리 밥상 없어. 먹으면 살이 쪄. 어? 그 사찰 음식도 코끼리 밥상 먹으면 살찐다고. 그치 그치 그치. 사찰 음식으로 야 살찌기 쉽지 않다는데. 과일도 많이 먹으면 혈당 높아져요. 맞아요. 살찌는 가장 큰 원인이 결국에는 당, 혈당 높이는 것 때문에. 설탕 설탕. 설탕. 제로 사이다. 아 그거 맛있어요. 나랑드 사이다. 나랑드 사이다. 맛있어. 거기다가 화채? 그 담금주 타 먹으면 그게. 아이 무슨 맛있어. 담금주야. 도라방수 진짜. 내가 그래도 담금주 담글 때는 설탕 안 넣는다 굿. 순수한 아, 술과 과일의 맛을 먹고 싶어서 설탕 안 넣는다 굿. 아 네 잘 싸고 잘 누우면은 장땡. 코끼리 너란 녀석 제일 채식주의자면서. 그러니까요 채식주의자면서 왜 그런 거죠? 코끼리도 초식동물. 위가 알아서 소화해줄 거다. 아 위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난다. 뭐? 너 진짜 소화 능력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잖아. 쓰레기 그냥 위장이 위가 없는 셈 쳐야 돼. 내 장기 중에서 그냥 꺼냈다가 빨아서 다시 넣었으면 좋겠어. 아 장놀습이 위가 진짜 약하거든요. 정말 근데 약해. 위에 안 좋은 건 다 먹어. 위경련이 수시로 와 정말. 이제 아, 먹으면 오래 살긴 글렀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마 나 정밀 검사하면 몸. 아 하지 마자. 아니 망가져 있지 않을까.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아. 모르는 게 약이다 하고 그 영양제 먹어. 영양제. 영양제 많으니까. 그래서 코스트코를 또 가는 건 어때? 그 영양제 아, 그 좋지. 가잖아. 거기 좋지, 또 영양제 팔고. 팔고. 그치, 그치. 결국 순환이 되네. 코스트코. 아, 코스트코 야 구마다 하나씩 지어주 아, 그 너무 좋다, 야. 좋다. 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유통기한을 보면 아, 저희 오늘 지금 뭐? 들어오신 분들 있으셔도 다시 얘기 드리는데 게임 방송 오늘은 안 하고요. 소통 방송 쉬어갑니다. 네.
유통기 안을 보면 아프지 만다. 아아 그래 6개월 내가 자막에서 썼지만 6개월은 디폴트로 깔고 가. 이게 일단 6개월은 지나고 봐 있어. 우리는 자체 김장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 삭혀. 김치냉장고 필요 없다. 그냥 발효 음식 좋다. 야 어디 몸에 다, 좋은 거야. 어디든지 다 묻어.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저희가 지금 잠을 많이 못 자서 아, 오늘 네. 폭풍 편집 며칠 동안 좀 달려서. 저희가 원래 오늘은 그 공포 게임 같은 걸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우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피지컬을 할 수 있는 지금 정신머리가 아니라서 약간 저희가 헛소리를 하는 것도 약간 그런 아, 맞아요. 에이, 라임 좋다고 웃고 있다 나는. 뭐 저희 괜찮으면은 뭐 내일 다시 키던가 해서 게임 뭐 해보도록 네, 할게요. 내일 회복이 되면 네. 아 오늘 같은 날 유로트럭 하시면 수리비로 다 날리실 듯. 그러니까요. 아 우리 마이너스 방송이야. 맞아, 그러면 적자 방송. 아, 맞아 맞아. 우리 큰일 나. 우리 브루스 팔아야 돼 그러면은. 브루스를 팔면 안 되지. 우리 콩팥을 떼야 돼. 우리 콩팥 그만 떼면 안 될까? 나 오래 살래. 아네 어서 오세요. 코스트코 가서 위장 사서 교체할 날이 올려나. 와 그 좋다야. 나 아, 내가 첫 번째 구매자가 될래. 1번으로 서 있으면 안 돼. 나 신고할 거야. 장키면. 아 지금 노래 좋다. 이 플레이리스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예요. 요게. 아 방금 부대찌개 영상 보고 왔어요. 그런데 팔에 과일 구멍망은 왜 끼우고 계셨던가요? 아 그거 잘 보시면 그 작년 배 나오잖아요 영상에. 그 작년 배를 감싸고 있던 그거를 팔에 끼운 거예요. 그 원래 맞아요. 앞 원래 그 잘린 건데 가운데 그 놀CM이라고 그 KCM 드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려 나가서 여러분들은 그냥 팔에 뭔가를 끼워져 있는 상태만 보신 거고요. 몹쓸 드립, 몹쓸 드립. 어서 오세요. 아 네. 바로 제거해버리. 아, 맞아요. 전 옷인 줄 알았어요. 그 내가 그 버리라고 했잖아. 이상하다가 중간에. 저게 안 나. 그 배 감싸고 있던 그거 알죠? 그 배 껍데기. 뭔가 기념품처럼 두르고 있었어요. 냉장고를 이제 처음 했으니까 기념품샵 가서 들른 것처럼. 근데, 자연 들어왔나요? 근데 나 그 부대찌개 촬영하면서 느낀 건데 뭐가 많더라 냉장고에. 더 뭔가 나올 것 같아 지금 음식이. 우리 냉장고가 요 앞에만 겉에를 살짝 그 본 거잖아. 어. 저 뒤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 이렇게 끄집어내잖아. 어. 그러면 한 세 배는 더 있어. 유물 무서워 죽겠어. 아 치즈 엄청 많았죠 그거. 치즈 존버. 치즈 퐁듀라도 한번 해드세요. 치즈 퐁듀 뭐 우유 넣고 이렇게 끓이는 건가? 이렇게 찍어 먹는 거면? 근데 그 치즈 퐁듀면 그 가능한 치즈가 있지 않나요? 그 근데 뭔가? 싸고 넘쳐서 할 수는 있어요. 냉장고가 워낙 크시더라고요. 저희가 집방 사이즈는 아니야. 가정집 사이즈. 저희가 냉장고 살 때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되게 작은 냉장고였거든요. 근데 아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가정용. 와인에 치즈 특집 합시다. 아 좋죠. 와인 좋아하거든요. 또 부대찌개가 아니고 존슨탕에 가까운데요. 존슨탕이 뭐야? 존슨 그거 아니야? 사람 이름? 존슨? 존슨탕? 존슨지 베이비로. 아! 존슨 햄이 햄 있잖아. 햄 이름이 존슨 아니야? 아, 그런가? 코스트코에 있는 거. 파파존스? 아니. 뭔 소리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완전 가정집. 사실 우리 집을 자취방이라고 부르는 건 약간 부끄러운 일이야. 아니 뭐 다 있어. 아, 맞아. 존슨 소세지. 아그 그렇군요. 너도 봤잖아. 너 그때 사 먹었잖아. 나랑 같이. 코스트코에서 기억이 안 나? 잔슨빌? 아 잔슨빌. 아니 잔스빌이 아니야? 잔슨빌이란 거야? 아 부대찌개 다른 이름이 존슨탕이래요. 아하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었다. 저도 큰 냉장고가 좋아요. 혼자서도 양문형. 양문형 나 다음 냉장고 양문형 안 돼? 양문형 받고 아래 김치냉장고 딸린 거 사자. 냉장고도 개사시. 아, 그
그 얘기 있잖아 우리가 뭐? 우리 냉장실이 한국 냉장고는 냉장 냉동이 비율이 3대 1 정도? 3대 1 비율인가 그러잖아. 우린 바꿔야 돼. 냉동이 3이어야 돼. 냉동이 밑에 칸으로 오고 냉장이 위에 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김치 냉장고 칸은 필수. 그러니까요. 저 제가 이번 부대찌개 영상에 김치를 못 넣은 게 김치가 쉬어 빠져서 못 넣었어요. 김치 칸이 없어서 우리 냉장고에.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맞아. 우리 집 큰 문제야. 김치 냉장고가 없는 거. 근데 김치 냉장고 사도 집에 놀 데 없다. 너 침대 위에다 놔라. 놀 데 없다. 장롱 위에 올래? 의도 없어. 세탁기랑 같이 놔야 돼. 김치 냉장고 별도 가야지. 그럼요. 아, 별도예요. 노리고 있어요. 김치 냉장고. 이렇게 작은 거 나오더라. 이렇게. 아 작은 거? 이렇게 큰 거 말고. 작은 거 살 바에는 그치 큰 게 낫지 않지? 그치 큰 거 가야지. 냉장고는 냉동실이 커야 해요. 그 1대1 사이즈면 참 좋겠어. 냉동실하고 냉장실하고. 아 너 아니면 그 너 업장 그 아, 알아? 알지. 업장 그 되게 아, 그럼 알지. 그 되게 탐나. 아 아주 탐나. 그러면은 네 방에다 김치 냉장고 놔. 내가 제 방에다 업소코는 게 없어 냉동고. 좋다. 내 방 춥겠다 아주. 밤 되면은 뜨겁지. 아, 그러네. 더워 죽지. 밤 되면 팬 돌아가는 소리에 나 죽겠다. 작은 것도 나온다니 LG에서 나온 거야 하는데. 아 LG 거 가전 좋죠. 에휴, 가전은 맞아. 무조건 LG. 저도 저희도 가전은 전부 다 LG. 저가 LG 거지. LG 냉장고도 냉장고라네. 에어컨도 LG. LG. 굵직굵직한 건 그래도 세탁기도 LG 아니야? 세탁기도 LG. 아 맞아. 우리 집에. LG 아닌 것도 많네. 그래. 아닌 거 많아. 코스트코 러버는 콘킹 소세지 부대찌개 넣으면 싸고 오리지널 맛 나서 좋습니다. 그거 알아? 콘킹 소세지. 알아? 몰라. 그럼 사봐. 그래. 사볼게. 부대찌개 마스터께서 모르시면 어떡해. 그러게. 모르시면 어떡해. 피자도 넣고 아이스크림도 넣고요. 김치 냉장고죠? 그치 그치 부대찌개 넣으라는 말씀인 줄. 두 분 성격 유형 테스트 결과도 궁금해. 저희 MBTI 한 거 그 영상 있어요. 있어요. 검색하시면 아니 얼마 안 됐어 우리 그 영상 조금만 내리면 나와. 아 그래 그래. 모터는 LG, 전자는 삼성. 아 우리 사고 싶은 거 냉장고 말고도 많아. 냉동고 말고도. 김냉이랑 나 건조기도 사고 싶고 에스프레소 기계도 사고 싶고. 건조기 나 그 통돌이로 이렇게 위아래로 딱 된 거 있잖아. 맞아. 그거 나 오븐 이렇게 열리는 오븐. 집을 공장으로 개조를 해놔. 공장으로 개조를 해. 그거 그 양면으로 되는 와플 기계 있잖아. 아 사다니. 놀러 오세요. 저희가 아주 잘 되면 집에 장사해도 되겠다. 와플 기계는 안녕이에요? 저희 안 그래도 토스터기 아 보내고 와플 기계 네. 지금 다시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 한번 자리가 없어서 일단 아니야 근데 자리 만들면 돼. 아 자리 만들면 되는 거 부족하진 않아. 집이 아파트세요? 아니에요. 집이 아파트면 이렇게 춥지가 않지. 너무 추워 집이.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저희 오늘 게임 안 하고 소통방송 하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안 나와요? 적당히 나오지? 적당히 나오는... 너무 딱딱 긁어먹나? 우린 배달 음식 거의 안 남아. 다 긁어먹어, 진짜. 장식. 팍살리 같은 거? 맞아. 아니면 진짜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 버리지. 아 오늘 운전 안 하시나요? 아 네 저희가 오늘 체력이 너무 딸려서 운전하다가는 저희 브루스 박살낼 것 같아서 네 오늘 운전은 아쉽게도 네 저희가 체력이 되면 내일이나 뭐 모레 킬 수 있으면 켜볼게요. 네 음식물 쓰레기 따위 응아로 다 뽑아. 음스가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의 준말입니다. 아 근데 우리 음스 나오는 거 그거 있잖아 우리 냉장고 청소할 때 응. 한 번에 나오잖아 한 번에. 아 그치 그때는 근데 한 5리터짜리 사야 돼. 대용량 하나 있고요 되게 작은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용량은 이제 청소 한 번 할 때 사실 5리터도 모자랄 때가 있긴 한데 회밑에 깔린 천사채도 먹는 사람이 같으니라고. 천사채는 버려요.
채 정도는. 아니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두 분이라면 저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아 음수가 뭐예요? 아. 이거 음수가 아. 뭐죠? 아 우리 들통났군. 우리 어휘력이 들통났군. 그 나 아니야 너야. 천사채 말고 그거 무채 깔아줄 때 먹는데. 요사이 라이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떡국하고는 좋은 결말 맺으셨나요? 아, 아 떡국이요. 떡국은 사드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제발. 아니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마 밟거나 치대면은 결과물이 저희보단 좋을 거예요. 그치? 떡매로 응. 한 3시간 쳐야 돼. 3시간 치면은 그 예전에 강식당인가 응. 보니까 그거는 쌀은 아니었지만 그치, 그치, 그치. 밀반죽이었는데도 응. 엄청 밟았잖아. 맞아. 근데 우린 그런 것도 안 했잖아. 왜 그걸 그때는 몰랐을까? 근데 그래도 너 30분은 쳤어. 아 맞아. 올해는 쳤어 생각보단. 30분은 주물럭 됐단 말이야 계속. 주먹으로 치고 계속 시댔는데 네. 호모클로스 떡국 연속 실패. 떡국 진짜 너무 웃겼음. 고기는 진짜 맛있다고. 고기 다 건져 먹. 고기 다 건져 먹었어요. 고기 이거 버리면 너무 아깝지. 프라임의 품격이란 게 있어요. 맞아. 프라임의 품격. 아니 냉동실에 제가 고기를 종류별로 사놓거든요. 근데 막 되게 뭐지?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뭐 부위 다른 것도 있는데 하필 그 꽁꽁 싸매가지고 뭔지 몰라가지고 아 그래서 모르고 뽑았는데 프라임이야. 근데 내가 내일 먹으려고 다음날 먹으려고 했는데 나만 게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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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맞아요. 체력이 좋아야 트럭 운전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이 반가.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 나는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영양제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야 그래 근육이 없잖아. 이거 봐 우리 내가 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더러 심각하네. 아, 그 왜 우리 20대 초반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뭐? 왜 30대 넘어가면 이게 몸을 만들려고 운동을 한다기보단 살려고 운동을 하는 거다. 맞아. 아, 공감해. 진짜 운동은 필수야. 근데 말만 이렇게 하고 입 운동만 하고 있네. 아, 운동 살려고 하는 것. 최대 HP 수치가 들어. 요즘에는 디버프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HP 다는 것 같아. 뭐야? 편집의 저주야 그거? 소음은 안 나오나요? 저희가 캠이 없습니다. 아, 그 소음 말씀하시는 거구나. 어떤 손? 뭐 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여기 말하는 손이 손흥민의 손일까 아니면 뭘까 생각하고 있었어. 아 손! 손! 손 안 나와요. 저희가 캠이 없어서 이게 또 캠 세팅은 또 달라요. 그래서 아 그 그러니까 캠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 연결하는 거. 아, 그것도 없고 아, 그다음 그 HDMI 뭐 그런 것도 필요해. 또 뭔가 또 계속 필요해. 아 나중에 그거를 하고 싶긴 해요. 저희가 얼굴 공개는 따로 할 생각이 아직은 없는데 아마 나중에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뒷모습이라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아니면 뭐 손이라든지. 맞아요. 공감이 좀 될 수 있게 저희 감정 표현 같은 게 전달이 아예 안 되니까. 오래된 핸드폰 보면 왕충해도 금방 닳는 것처럼. 진짜 오래된 거는 그 알아? 그 배터리 그 충전하는 거 뽑히는 순간 바로 방전되는 거. 아, 맞아. 내가 처음 쓰던 아이폰 3G 폰이 있어. 저기 안쪽에 보면 그게 그 충전기를 빼는 순간 애가 방전이 돼. 맞아. 30부터 걸리는 효과. 그 나 전에 쓰던 거 거의 6년 썼을 때 딱 그랬어. 그러면 계속 충전기를 꽂고 살았던 거야? 그 핸드폰의 의미가 전화기 아니야? 맞아. 유선 전화기. 보내드렸잖아 그거. 결국에는 바꿨지. 그리고 노트로. 협찬 광고 같은 건 안 받으세요? 메일 주소 같은 게 안 써있어서 궁금했어요. 어? 저희 메일 주소 있는데. 우리 메일 주소 없었나? 없었나? 아 모르겠다. 뭐, 아 협찬 광고를 아 저희는 열려있긴 한데 아 이게 뭐라 그러냐 들어오기는 하는데 저희한테 맞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돌리는 그런 메일이 있어서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은 저희가 봐도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이거를 전체, 과연 우리가 받아서 잘 광고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혹은 맞아. 우리랑 성격이 전혀 안 맞는 막 그런 것들 맞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또 우리 리뷰 같은 거 할 때는 솔직함이 생명인데 너무 솔직해서 광고주님 마음에 안 들 것 같아 진짜. 맞아 돈 토해내라 그럴 수도 있어. 사실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게 나는 거의 80%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뭘 광고를 받으면 맛이 없어도 맛있는 척을 해야 되고 난 그거를 못 하겠거든. 서울인가요? 뭐 이 정도는 이게 되겠지. 그냥 북쪽. 한국에서 북쪽. 한국에서 북쪽. 한국 남한에서 북쪽. 북한이야 뭐야? 북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네 남쪽에 있진 않아요. 신박한 장. 괜찮지. 사는 곳 번개다. 금강. 서울에서 네, 남쪽에 살진 않고 북쪽에 살아서 조금 추운 것 같아요. 남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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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북쪽에 살고 있어요. 엔간에서는 다 북쪽 아니냐? 빨리서 남한에서 북쪽. 우리나라 5분의 1 인구가 서울에 살지 않아? 맞아. 천만 명 거기서 살지. 조선 중앙통신보다 성양보다 아래에요 여러분. 개성보다 아래고요. 38선 아래 삽니다. 동무 조용히 하시오. 내래 떡국을 조자 주겠어. 네, 아 웃어 너무 웃었다. 아 하도 웃었더니 몸이 덥다. 아, 나 더워. 보일러 껐지? 껐어. 그 전부터 꺼져 있었어. 아 더워. 금비 바닥에 녹아 있네. 아 녹아 있어? 아 녹아 있네. 녹아 있어? 응. 아주 갈비뼈를 혁명적으로 바꿔주겠어. 그거 위아래로 바꿔준다. 위아래로 바꿔주겠어. 아 이제 슬슬 한번 아 쿠키런 킹덤 깔아 있습니다. 근데 그 튜토리얼에서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그래? 할 것 같으면은 그 딴 거 하고 한글 것 같으면 딴 거 하고 키보드만 치는데 목이 말 그 정도인가요? 자 저희 이상형 월드컵 또 말만 하면 또 우리 저거는 옆에 해줘야 돼. 저 자막 이게 아니고 자막이래. 미쳤나봐 나 자꾸. 채팅이랑 같이 겹쳐 이렇게? 아니 이거 말고 길게 채팅하는데 화면을 옆으로 당기면 돼. 아~ 길거 쓰는데. 맞아. 오케이, 전체 화면 하는 게 아니고. 그치. 이렇게 말하는 거. 오케이. 바로 그거죠. 이거. 모든 글이 다 자막으로 보여. 아, 좋다. 나는 막 BGM이라 그래. 아. 자, 저희가 오늘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건데 뭘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일단 생각한 거는 최근에 다녀온 코스트코 좋지. 코스트코 한번 해볼까? 코스트코 좋지. 인데 코스트코? 있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여기 되게 뭐가 많던데. 여기 라면 월드컵도 있다. 라면을 할까? 코스트코 일단 쳐봐. 코스트코 쳐볼까? 쳐보기만 해볼까? 있다. 있네. 있다. 야 이거 우리가 치는 거 아니야? 너무 서타일이 약간 코노르 서타일인데? 해볼까? 좋다 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코스트코에서 다양하게 먹어보진 않아가지고 아닌가? 많이 먹어봤나? 적어도 그거 해보자. 우리 꽤 많이 다양하게 먹어봤지. 이게 32강이 괜찮겠지. 64강 너무 많으니까. 아, 32강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 자, 시작! 자, 시작하기 전에 노래를 끌까? 어떻게 할까? 노래 더 조그맣게 틀어놔야 되나? 이게 노래가 아 들릴 때 말 때? 좋다. 자 이상고. 노래 엄청 잔잔하게 깔고 잔잔바리 하겠습니다. 자 32강 좋나요? 32강 코스트코 음식 월드컵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먹어본 거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시작. 나 이거 잠깐만 이거는 먹어봤어 확실하게. 저 주스 중에 내가 먹어본 게 이거 옆에 있는 그거 옆에도. 이거 뭐야 이거는 케첩 아니야? 자몽도 있고 뒤에 사과 주스 있고 앞에 크랜베리 이거 먹어봤나? 옆쪽에 포도 주스 자몽 주스 맛있죠? 커클랜 자몽 주스 맛있어요. 나는 오렌지 주스는 먹어봤는데 자몽은 안 먹어봤어? 여기 홍자몽 주스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응 이거 먹어봐야겠다. 나 본가 갈 때 홍자몽 주스 항상 사는 게 그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
그리고 이 푸른 주스는 이거 푸른 맞지? 어, 푸른 푸른. 푸른은 아 변비이신 분들 정말 좋습니다. 네. 이건 진짜 강추드려요. 그냥 뭐, 뼈 없는 오리 주물럭. 이거 보긴 했는데 항상 이거 안 사고 그 옆에 있는 그 소고기 양념 소고기인가? 그걸 샀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리 주물럭은 안 보고 먹네. 이게 팔 때도 있고 안 팔 때도 있어. 무조건 다 팔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할인을 해야 살만하지. 할인 아니면은 좀 가격도 애매할 거야. 주스 가자. 주스가 낫지. 주스 이게 진짜 이득이거든요. 그럼 푸른 주스가 진짜. 어 이거 나왔다. 전... 아~ 잔슨빌 부대찌개. 치즈볼. 치즈볼. 코스트코 치즈볼은 그냥 그래. 치즈볼이 너 노브랜드 치즈볼 제일 좋아하잖아. 어머 그치? 잔슨빌. 어머 아까 얘기했던 어, 네 존슨탕. 존슨탕. 나는 개인적으로 노브랜드래네. 코스트코 치즈볼은 비선호하기 때문에 잔슨빌 부대찌개. 나도 이게 나을 것 같아. 안녕합니다. 안녕합니다. 존슨빌 부대찌개. 그치? 나 이거 먹어봤어 근데. 근데 이게 우리 부대찌개가 자꾸 맴돌지? 며칠 동안 나 부대찌개란 단어랑 부대찌개 음식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어? 젤리 대 미니 프레첼. 나 둘 다 먹어봤지. 둘 너도 둘 다 먹어봤지. 어, 둘 다 먹어봤어요. 그치 그치. 난 젤리. 젤리가 더 맛있어요. 이거 맛있거든요. 이거 이 젤리. 맞아 맞아. 그 뒤에 있는 거 맛있어. 그 이거 말고 이거 안에 집 들어 있는 젤리 아니야? 아니 이것도 맛있었어. 이거 너가 나한테 줬던 거 아니야? 이거 말고 초록 색깔인가 있었거든. 어. 그거는 딱 씹었을 때 탱글한 게 아니라 약간 서걱거리면서 씹히는 그 느낌. 안에 즙 없고 그게 맛있어. 근데 어쨌든 아~ 그게 그거니까 젤리 젤리 가자. 거니까. 젤리가 낫지. 어? 젤리지. 하리보도 많이 팔아요. 저 프레첼은 너무 건빵 같아. 해시 브라운데 와인 샴페인. 해시 브라운. 나 이거 만약에 이거 그 보드카 나왔으면 난 이거 눌렀을 건데 보드카가 안 나와서 해시 브라운 가자. 근데 난 술을 안 마시지만 여기 와인 값싸고 맛있어. 아 그치 그치. 확실히. 그치 그치. 근데 우리가 먹어본 것 중에 해야 되잖아. 해시. 해시지. 해시지. 이게 진짜 가성비가 해시 브라운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4천 얼마인가? 저세상 가성비야 진짜. 4천 얼마. 또 이게 한계가 되게 커요. 갑니다. 해시브라운. 감자튀김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라자냐. 네 크로아상. 아, 야 이거 크로아상 아닙니까? 라자냐는 안 먹어봤지 집어. 나 라자냐 안 먹어봤어. 크로아상은 먹어봤어. 크로아상 가자. 맛있어. 어 먹어본 걸로 가자. 라자냐 저희 집에 오븐이 없습니다. 물론 자취방에 오븐이 있는 게 더 이상하지만 먹어본 걸로 가자. 크로와상 이게 이것도 진짜 막 버터 리얼 버터 들어가고 맞아, 맞아. 아낌없이 재료 넣어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게 크로와상이에요. 그래서 크로와상은 처음 가시는 분들은 사오는 게 좋을 정도로 괜찮은. 배고파서 라자냐만 보이나요? 라자냐 근데 아. 아, 귀하다. 다음 프로틴 바데 치킨 시저 샐러드. 치킨 시저 샐러드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 어, 맛있어. 맛있고 프로틴 바 이건 안 먹어봤어요. 저거 나 우리 아버지가 사서 먹어봤는데. 맛있어? 그냥 뭐, 프로틴 바 맛있지. 나쁘지 않아. 그냥 나쁘지 않아. 아 치킨 시저 샐러드죠, 그죠? 이거지. 말모. 이거는 뭐 이건 식사고 이건 간식 아니야? 프로틴 바 간식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치킨 시저 샐러드 갑니다. 가자. 자 치킨버거 대 냉동생새우. 치킨버거를 파나? 팔아. 아 팔아? 팔아. 안 먹어봤어? 어 나 안 먹어봤어. 이거 어디서 근데 팔아? 이거 단종됐나?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그 피자 파는 데서 파는 어, 거야? 어 피자 파는 데서 파는 거야. 아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이게 팔았구나. 어 팔았어. 어, 맛있어? 나쁘지 않아? 그냥 얘도 가격이 얼마였지? 셋 콤포가 3,900원인가 그랬거든? 4,100원이었나? 내 기억에? 근데 어 맛있었어. 이게 오. 치킨이 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치킨 왜? 패티. 패티로? 아, 아 그 사나이 스파이시 그것처럼 아 그럴처럼 약간 아. 오븐이 있음 방이 너무 좁아요. 왜냐면 저희 방에 김치냉장고도 들어와야 되고 냉동 냉동실 다 끌어안고 자야 돼. 다 끌어안고 침대에 눕혀. 내가 바닥에 잘게. 부엌에서 자는 게 낫지 않아 그 정도면? 전 냉동 생새우. 냉동 생새우 저거 내가 2년 전에 샀던 것 같은데 사도. 근데 나는 둘 중에 사라 그러면은 냉동 생새우가 훨씬 나을 것 같아. 나는 버거의 영혼을 팔아서 사실 난 버거. 아이씨. 아 이거 통일 안 되네 이 양반.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아 근데 이거?
모든 분들이 채팅창에서 일동 다 반대하셨어. 생새우 생새우 가자 새우 가자 새우가 진리죠. 이거 활용 가치가 높아. 가자 할 때 다음 아 먹어본 거다. 장어는 안 먹어봤는데 이건 먹어봤어. 트리플 가자. 초콜릿 맛있어 저거. 장어는 근데 가성비 좋다. 이거 하나 둘 셋. 근데 또 장어 느끼하다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 어, 안 좋아하는데 양념된 건 좋아해. 아하. 근데 가격은 싸네요 이거. 근데 이거 먹어봤으니까 이거 괜찮거든요. 초콜릿 맛있어. 이게 제 기억에 이거 두 개 붙어 있는 게 만 원이었던 거 같아. 맞아, 만 몇백 원, 11,000원 어. 정도. 어. 양도 엄청 많아. 이거 500g 아니야 한 날? 엄청 커. 그 두 개 붙으면은 거의 1kg인데. 네,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 코스트코 가면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팔아요. 연어도 그렇고. 연어가 대박이. 연어에 아, 압도당하지. 맞아 맞아. 장어는 딱히 맛있진 않았어요. 초콜릿 갑니다. 초콜릿 갑니다. 맛있어요. 치즈케이크. 나는 이거 다 적나요 솔직히. 아, 못 참아. 아이 못 참아. 어딜. 아이 어딜. 떡 이거는. 아 이거 유명한 것 같긴 한데 난 비비고 그 한산만두가 아, 있거든. 그럼 내 우리는 마음에 치즈케이크. 아 그럼 치즈케이크지. 치즈죠. 아이 어디 어디. 아 그쵸 그쵸. 이거 세일할 때 사면 또 엄청 싸요. 치즈케이크는 가끔 할인돼서. 치즈케이크는 저희는 할인할 때 사옵니다. 맞아 맞아. 할인할 때 사요. 할인할 때. 데리야끼 치킨 덮밥 대 잔슨비 소세지. 저는 이건 안 먹어봤거든요. 데리야끼 치킨 덮밥. 근데 잔슨비는 종류별로 다 먹어봤어. 잔슨비 맛있어. 맛있긴 맛있어. 조금 짠데 맛있어. 뭐 짠 게 대수야. 반찬으로 먹으면 돼. 아 그럼. 어 밥이랑 먹으면 그럼. 됩니다. 네. 소시지 너무 맛있게 찍혔는데 근데 어떻게 구워도 잔슨비는 맛있긴 해요. 사실. 맛있어요. 먹고 싶다요. 가자. 자 갑시다. 우리 엄청 많이 먹어봤는데 근데 다 먹 코스트코 또 다 먹었는데 나 심지어 이 두 개 다 먹어봤어. 야 우리 뭐 비닐봉지 이런 거 빼고 다 먹어본 거 아니야 이거? 뭐 아까 뭐라고? 우리 너무 한정적인 거밖에 안 먹어봤어? 다 먹어봤네. 전 믹스넛. 아 이거 믹스넛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응 맛있어. 난 둘 다 안 먹어봤는데 이게 맛있어 보이기는 하긴 하는데. 치킨 커리도 나쁘진 않은데. 너 나쁘진 않은데. 그거 싫어하잖아. 어. 그 카레. 어. 그래서 믹스넛 나는. 이게 또 싸지 않아? 좀 가성비 좋지 않아? 커클랜드 거잖아. 커클랜드 거는 뭐 항상 가성비 값인 상품들이 네. 많아서 이거는 저희 믹스넛 하겠습니다. 믹스넛 죽입니다. 아, 아시네. 믹스넛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 캐슈넛 되게 좋아하는데 캐슈넛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합격이다. 피칸도 들어있네. 자 다음. 아, 오! 나 둘 다 먹어봤어. 나 이거 둘 다 먹어봤어. 나 이거 둘 다 사 먹어봤잖아. 나도 둘 다 먹어봤어. 아, 너, 집에 있어서. 이거 아직 있지 않나 이거? 노르망디 이거? 아니 그게 언제 쪽 건데. 아 버렸나 그럼. 버렸나. 아 믹스넛은 한 번에 3분의 1 먹을 수 있어서 꼭 덜어놓고 먹어야 함. 아 귤 같은 존재구나. 그 노브랜드 치즈볼. 아, 아 오케이, 그 오케이. 그런 느낌이야. 오케이 오케이. 회를 배신할 수 있나. 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 이게 여기 들어간 이유가 활용 가치가 높아서 그래요. 이게 요리 쓸 때 편하거든요. 근데 아 그래도 뭐 이게 뭐 냉동 야채랑 사시미 콤보랑 어떻게 비교를 하죠?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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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2만원 초반대 하거든요. 이거 되게 추천해요. 여기 이게 뭐라 그러지? 지느러미? 어 뱃살? 이 뭐라 그러지? 뱃살 광어에서 뱃살. 되게 맛있는 부위 이것도 항상 같이 이렇게 껴주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뱃살 뱃살 전 이거랑 같이 먹어요. 이거 천사채 아닙니다. 이거 무채예요. 무채 먹습니다. 자 버라이어티 쿠키 대 부추 고기 순대. 와 솔직히 이거 부추고기 순대 안 먹어봤는데 예,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여. 아 맛있어 보여.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근데 너 부추고기 순대랑 저 버라이어티 쿠키 가운데 저거랑 비교할 수 있어? 아, 뭘 잘못했다고? 아 이 가운데 이 아 이거 진짜 이거 못 참죠 여러분. 이 버라이어티 쿠키에서 이 가운데 이 센터의 존재는 아 이거 대단합니다. 먹고 싶다 야 진짜. 센터가 괜히 센터가 아니야. 그치 딱 빛나주잖아 가운데서. 맞아 맞아. 쿠키 포기 못함. 쿠키 진짜 코스트코 가면 특히 이제 물론 처음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쿠키는 정말 꼭 사세요.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봐봐 아는 맛이 무섭더라. 아이고
버터쿠키 엄사벽. 인정, 아이, 인정. 그럼, 그럼, 그럼. 그 뭐지? 그 쿠키 맛있는 거 소문난 데 중에 아. 서브웨이 그 마카다. 맞아, 맞아. 마카다미아. 화이트 마카다미아. 그것도 맛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아, 맛있어요. 넘사벽, 넘사벽. 아, 쿠키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먹어본 쿠키 중에 제일 맛있어. 솔직히. 솔직히. 순대도 네, 뭐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거. 아직 32강인데? 어. 피자? 피자 대 통새우 완탕.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건 내가 이 새우를 먹어봤어도 아, 이거를 먹어봤어도 나는 피자를 할 것 같아. 솔직히. 이거 소울푸드야, 나는. 그냥 한 판씩 무조건 사와요. 안 사오는 경우 맞아. 거의 없어요. 이거 아, 이게 가보신 분들이라면은 이거 무조건 공감하실 때 이게 마치 그 휴게소에서 왜 통감자랑 이런 거 사 먹듯이 호두과자 사 먹듯이 어, 호두과자 호두과자 왜 그 지친 마음을 맞아 어? 따스하게 달려주는 따스하게 어. 이렇게 촉촉하게 어, 이렇게 달려주는 게 바로 코스트코 피자입니다. 알감자 같은 너란 피자. 그러니까요. 휴게소 알감자 같은 그런 친구예요. 얼마나 따스해. 야 근데 마음이 웅장해진다. 어. 체력 없다는데 점점 H 행복하는데 예, 코스트코 영상 보니까 점점 피가 차. 좋다. 그치 너 느껴? 행복해. 느껴? 어, 나 지금 바로 그거야. 아 코스트코 피자 유일하게 한국에서 오리지널 토마토 피자 맛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저희 쪽에서는 빠져버려서 한창 슬퍼하는 중입니다. 어... 이거 한국 피자랑 맛이 달라요. 이거 맞아요 코스트코 맞아요. 피자. 미국 피자 맞나? 미국 피자. 어 진짜 이거 진짜 어 맛이 달라요. 독특해요 독특해. 내 혈관의 미국 맛. 바로 꽂아넣는 그런 맛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먹어봤는데 불고기 피자가 제일 맛있었어요. 요즘 콤비네이션 없어졌어요. 아 맞아 없어 진짜. 안 팔아. 프리미엄하고 치즈 두 개밖에 없어. 어 맞아. 근데 막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한 몇천 원 더 받지. 그치. 그거보다 나는 그 예전에 가격 저렴했던 불고기 피자가 훨씬 난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콤비. 아 콤비도 괜찮지. 난 콤비. 콤비도 괜찮아. 페페로니도 있었는데 페페로니도 없어졌더라고. 아, 자 아메리칸 맛. 그 어쨌든 코스트코 피자. 아 이거는 진짜 이거. 그럼요. 어 이거 우승 후보인데 방금 거. 이탈리안 샌드위치 대 비프 스테이크 볶음밥. 야 어떻게 나 못 고르겠어. 너무 맛있어. 나 이거 먹어봤어. 이거 먹어봤어. 나 둘 다 먹어봤어. 이건 안 먹어봤는데 이건 먹어봤어. 이건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 고기라서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맛있어. 그 약간 프라임보단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그 찹스테이크 맛 본연의 맛을 딱 살린 그런 맛이야. 너무 맛있어 진짜. 아 주말만 가니까 볶음밥도 맛있어. 아 볶음밥 맛있지. 주말만 가니까 코스트코 음식 못 먹어서 코로나 때문에 아. 아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피자 안 팝니다. 맞아요. 아 피자 안 팔아요. 너무 아쉽죠? 자 이탈리안 샌드위치. 이탈리안 샌드위치 맛있어. 근데 둘 다 맛있어. 저 이제 뭐냐 치아바타에 박힌 올리브가 진짜 레전드? 레전드지. 그래서 살라미도 맛있고 살라미인가 햄인가 어쨌든 아 어떡해. 이거 되게 두껍게 들어있다. 이거 서브웨이 샌드위치 들어가는 그거 아니야? 뭐 비슷한 것 같아. 터키인가 파는데 포장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포장이었는데 어 팔긴 팔아. 아니 안 팔았어. 내가 마지막 갔을 때 안 팔았어. 그럼 지점마다 다르나? 지점마다 다를 수 있어. 어, 코스트코 어디로 가시나요? 코스트코 저희 보통 광명 많이 가고요. 이케아 옆에 많이 있어서. 가요. 네. 네, 광명 이케아랑 같이 붙어 있어서 아주 최고예요. 네. 성지 순례 가듯이. 그리고 가본 데는 뭐 이것저것 많은데 뭐 그 양재 뭐 이런 데도 양재, 갔고. 양재, 양평, 의정부 다 가봤지. 어, 난 다 가봤어. 상봉도 있었나? 여의도 쪽에도. 뭐 하나 있지 않나? 여의도 쪽에는 없을 거야 아마. 아. 나 양재가 진짜 좋았어. 양재 코스트코 진짜 좋아. 정말 크고 2층인데 천장이 저만해. 그 광명 천장이 높긴 한데 왜 양평점 가면 되게 낮잖아 천장이. 근데 양재점은 진짜 높고 쾌적해 되게. 이게 그리고 또 지점마다 품목이 아주 미세하지만 다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점도 잘 선택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좀 큰 데로 가시는 게. 자, 이거는 이거 얘기하다가 언제 또 그래. 부삼전은 그냥 의식 안 해요. 포장도 안 돼요. 전바점이네. 전바점. 자. 어디로 가? 아, 진짜. 그래. 둘 다 먹어 본 이탈리안 샌드위치로 가자. 비프 스테이크인데 못 참는데. 그래. 먹어 본 거 하자. 가자. 근데 이거 가성비도 괜찮고. 감사. 나 이거 너무 댓글로
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아팠어. 아니 별로 아니 별로 아프게 때리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딱딱하다 이 정도셨잖아. 아니 딱딱하지 솔직히 이거 사람 죽일 수도 있어. 신기해, 아니 신기해. 내가 그래도 영상에 딱딱하고 기름지고 짜고 다 말했는데 그걸 왜 자꾸 아프게 나를 찌르시는지. 여러분 아따가 아따가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이거 굉장히 딱딱하고요. 한국 그 과자 그 감자칩이랑 차원이 다른 두께와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맞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캐틀칩. 아 맞아 맞네. 지금은 히말라얀 솔트로 바뀌긴 했는데. 가성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한 1kg 되나? 1kg 되는데. 908g? 한 6천 얼마였지? 7천원. 7천원? 7천원대. 이것도 세일할 때 있었잖아 근데. 있어. 그치? 가끔 있어. 그치. 세계 입양해 오지 그러면. 놀숨 믿고 캐틀 히말라야 핑크색 잤다가 충격에 빠졌죠. 그거 고혈압 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고혈압 걸리는 맛이야. 고혈압 관리. 감안하고 드셔야 돼요. 아 근데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 처음에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제 충격이랑 같은 충격인 것 같은데 이게 옆에서 자꾸 세뇌를 당하면 맛 세뇌를 당하면 오 괜찮아. 자꾸 감자칩이 막 아른아른 생각나.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게 영업이야. 고향 친구 같은 그런 생각나. 목소리의 흥분도가 다르지.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아 근데 바나나 크레페. 아 이거 괜찮은데 솔직히 나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보였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바나나 크레페 맛있어. 이것도 바나나 맛있어. 크레페도 그 이 나오는 시즌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계속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 또 사드시면 또 괜찮은 아이니까 이건 그때 뭐 찾아주시고. 근데 감자칩은 저희 삼시세끼 365일 언제든지 드실 수 있으니까 안 산 적이 없어 이거는. 나는 가면 무조건 한 봉씩은 사오는 거 같아.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이지. 요즘엔 너 세 봉지 샀지 않았어 최근에? 환영합니다. 뭐야 16강이야 벌써? 어서 오세요. 16강? 16강? 어서 오세요. 아 근데 이거 우리가 아까 이거 골랐잖아. 나 이거 안 먹어봤거든. 나 먹어봤다니까. 아 먹어봤어? 어. 근데 코스트코에서 안 먹어봤다는 게 흠이야. 아... 이거 내가 쿠팡에서 주문해서 먹어봤을 거야. 근데 여기 자세히 보잖아. 해시브라운하고 감자튀김. 근데 감자튀김 맛있어. 맛있어. 저거 겉에 뿌려진 케이준 비슷한 시즈닝이 진짜 맛있어. 난 이거 뿌려진 것보다 안 뿌려진 게 더 맛있던데. 둘 다 맛있어. 둘 다 맛있어. 감자는 그냥 언제나 오라. 놀스님 진짜 친구한테 포기 성공한 목소리 같은 톤이세요. 이중 이하면 권사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전도사 갑니다. 갑니다. 맞지, 그럼 해시브라운이지. 치즈케이크에 잔슨빌 소세지. 치즈케이크. 아 이거 난 치즈케이크. 넌? 아 치즈케이크지. 아 이게 치즈케이크지. 잔슨빌 소세지 좋긴 한데 이걸 더 많이 사 먹어봤어요. 이 치즈케이크. 장권사님 행복하실까요? 장권사님 코스트교 장권사. 나 뭐야 신자야? 넌 집사해줄게. 집사해. 집사님은 장로 골라잡아. 골라잡아. 치즈케이크 갑니다. 이거 가격도 저렴하고 얘는 그 진짜 초창기 때부터 인기 많았던 제품이니까 치즈케이크 하자. 아 사시미 콤보데 믹스나. 뭘 하야? 뭘 하야? 난 믹스넛이야. 아유 사시미지. 어머 손님. 어머 손님. 손님 여기서 있으면 안 되죠. 사시미지. 아 나 믹스넛 안 뽑아? 나 들어두어. 아 들어두어 봐. 밟아줄게. 아 솔직히 여러분 이게 믹스넛입니까 사시미입니까? 전 믹스넛이요. 아 사시미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 먹고 싶다죠. 이게 자 약을 팔아봅시다. 사시미 콤보는 일단 맛도 좋고요. 광어 탱글하죠. 가격 저렴하죠. 푸짐합니다. 근데 거기다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다가 간장 초장 둘 다 줘요. 아 생각을 해봐. 와사비까지. 날생선이야. 날생선. 얘는 버라이어트야. 아 거기다가 시즈닝도 달달 짭짤 사사사사. 약. 그리고 끊임없이 들어가. 근데 회는 식사만 할 수 있지? 믹스넛은 영화 보면서도 먹을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먹을 수 있어. 왜? 밥 반찬이야. 야, 너 영화 보면서 회 안 먹어? 영화관 가면 회 기본 아니야? 주머니에 넣어 가야지.
젓가락 들고 초장은 친구 보고 들라 그러고 남자친구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야? 남자친구 들고 찍어 먹는 거지. 누가 영화관에서 몰티저스 먹어. 영화관에서 회지. 영화관은 회지. 졌다 내가. 단가 차이요? 졌다. 단가 차이 이거 얼마야 믹스넛? 믹스넛 내가 알기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3,000원? 13,000원? 저 양 진짜 많아. 아 양 많아 보여. 양 1kg가 진짜 많아. 1kg면 아령이야. 근손실 방지. 또 있다. 근손실 방지. 영화관에 들고 가면 40 있는 주머니 넣어가지만 믹스넛은 근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놀고 있다. 놀고 있어. 자 아니에요. 전도되지 않겠습니다. 사시미 콤보 이거는 한 2만원 내 기억에 2만원 초반대 아니면 중반대거든요. 양 이거 많아요. 딥치즈 대신 초당이네. 그제 요즘 누가 딥치즈 찍어 먹나 초당 찍어 먹지. 응? 자 아예 어떻습니까? 사시미 콤보 가야죠. 졌다. 가자. 사시미 가자. 이렇게 사시미. 아유, 회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포기 못해 이거. 아 청아에. 아 또 청아 좋아하시는구나. 저 청아 믹스넛 2만 되나요? 아 제가 믹스넛을 제 돈 주고 산 적은 없어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항상 저희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서. 어디서 가격을 속이려고요? 아 2만 원대였나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 2만 원대. 이러면 안 되는데 울어요. 네, 사시미 콤보 갑니다. 지금 오늘 잠시만 좀 위에 안 읽은 댓글이 있어서 오늘 연습 마치고 집에서 좀 쉬었더니 간만에 이 시간에 제정신이네요. 저희랑 같이 코스트코 음식 탐방. 네. 자 떠나요 온라인 코스트코 세계로. 자 감자 치트 젤리. 솔직히 젤리.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젤리 있잖아. 안에 그거 들어간 거. 아 그거 좋긴 한데 그거 좀 물리거든. 근데 감자칩은 고향 친구처럼 자꾸 생각이 나네. 그럼 계속 먹을 수 있지. 고향 감자칩. 친구. 저기 들러리들이 많지만 저거는 사실 들러리야? 메인은 저 가운데 센터 보이지. 그래. 제 말고는 사실 안 보이는 거야. 아, 센터는 이유가 있어. 그럼. 그치. 그럼 센터에 딱 들어온 건 이유가 있다. 이렇게 감자칩 영업. 커클랜드에서 우리 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한 박스만 보여주세요. 이 보시는 관계자분. 커클랜드 이거 한 박스면은 우리 방에 꽉 차. 너 방에 꽉 차. 한 박스만 보여주세요. 코스트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코놀님 영상 보면 한 번 가보고 싶어요. 아 코스트코 볼 거 많습니다 고객. 네. 고객님. 고객님. 감자칩. 자 이탈리안 샌드위치 대 냉동 생새우. 아 이거 식사류 대 식재료네. 아 요리를 하냐 그냥 먹냐. 아 둘 다 애매해. 그거 그렇게 비교하면 이게 이거는 바로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집에 요리하면 또 맛있단 말이지. 아 고민되네. 새우예요. 아 이거 새우 안 사봤어? 너 사봤어? 사봤다니까? 근데 좀 뱄어. 한 2년? 2년 크기가 됐나? 어때? 아니 꽤 커. 칵테일 새우가 아니야 저거는. 칵테일 새우가 아니면 너 손가락 크기가 어느 정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꽤 칵테일 새우가 정도? 큼직큼직했어. 아 새우 크기 고를 수 있나요? 내가 샀던 거는 좀 컸어요. 새우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새우가 머리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고 꼬리에는 억제해준 그거 아니야? 머리를 뗐는데 얘는? 머리 갔는데 입양? 그럼 콜레스테롤 낮추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 먹으려고 아 사이즈 다양한가요? 아 몸에 좋은 거 먹으려면 코스트코 끊는 게 정답. 아 그건 맞습니다. 아 근데 거기 영양제도 팔아요? 아 네. 아래에서 몸 살짝 방임해주고 위에 와서 다시 챙기고. 자 그러면은 생새우? 생새우가 아무래도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그래 생새우 생새우. 생새우. 슈림프 갑니다. 크루아상 대 치킨 시저 샐러드. 크루아상 대 치킨 시저 샐러드. 나는 시저 샐러드. 아 또 갈리네. 난 시저 샐러드. 이거 크루아상에다가 샌드위치 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근데. 그 왜 슬라이스 햄이랑 치즈랑 야채 해가지고 여기 사이에 이렇게 탁 짜게 가지고. 근데 맛있어. 대용량이야.
그 무슨 흠이야 그게? 그게 어머, 무슨 흠이야? 어머, 어머 내가 코스트교 신자로서 내가 못할 말을 한 것 같아 지금 방금. 둘 다 사야죠. 이게 진짜 고민이라고 하고 있다. 둘 다 샀으면 좋겠다. 크로와상 샐러드. 지금 채팅에서 갈린다. 나는 샐러드. 맛있어. 샐러드? 샐러드 맛있어. 어, 먹고 싶어. 나 근데 샐러드는 아보카도 샐러드가 맛있던데. 난 치킨 시죠. 아 이거 어떡하지? 얼려두면 되죠. 모든 걸 다 얼려. 그래서 그래. 여러분 냉동실이 커져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냉동실과 냉장실의 사이즈를 바꿔야 돼. 어, 갈비뼈. 어, 맞아, 맞아, 맞아. 가위바위보 하자. 아, 민주주의 가위바위보. 그래. 나는 크루아상이고 너는 샐러드잖아. 가위바위보 해. 근데 어차피 어. 뒤에 근데, 야 생각해봐. 얘, 얘랑 쿠키랑 붙으면 쿠키가 이길 거거든? 이 둘 다 붙어서. 아. 넘어가자. 아무거나 상관이 이길. 없다. 아무거나 가자. 이왕 그래, 크루아상 내가 마우스를 그래, 잡았으니까. 그래, 가자, 가자. 크루아상 가겠어. 샐러드 이제 안 팔아요. 그러니까요. 안 팔아? 안 팔아요. 아. 언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더니 아, 안 팔아. 어쩐지. 얼려도 오븐 같은 거 없으면 바삭함이 없다고. 요. 에라이 칼로리로 대결합시다. 어디 어디? 위에 위에.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채팅이 빠르지 오늘? 나 채팅이 너무 힘들어. 자, 초콜릿에 쿠키. 아, 아. 이거는. 여러분 뭐 초콜릿 맛있고 양 많고 어, 가격 저렴하고 괜찮지만 우리 쿠키님을 이길 수 없어. 딱 나왔네. 쿠키 너무 맛있어요. 쿠추천에서 샀는데 순삭 중이네요. 이 가운데가 진짜 맛있어. 진짜 쿠키 못 참지. 이거를 딱 그 산 당일날 딱 반으로 짝 했을 때 그 짝짝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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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왜 이렇게 업됐냐? 좀 누가 마치 무슨 좀 진정제 좀 놔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첫날이야 첫날. 어. 딱 첫날 사가지고 딱 뜯어먹을 때 그 쫀득함. 그 밖에 나와가지고 벤치에 앉아 아 배고프다 하나 딱 뜯어먹었을 때 그 맛. 어, 어 맞아 맞아. 단 거 대 단 거. 이왕이면은 그래도 탄수화물 단 거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쿠키 갑니다. 초콜릿 괜찮지만 굳이 저걸? 코하돌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코스트코 피자 대 대용량 주스. 이거는 아 푸른 주스 못 참는데. 아 너는 필요하지. 너는 필요하지. 근데 피자를 아, 피자는 여기 근데 이거 피자 되게 잘 찍혔다. 푸짐하네. 피자는 무조건 아, 무조건 사. 개인적으로 쿠키보다 머핀인가요? 머핀도 맛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쿠키. 머핀 맞아 먹어본 적 있는데 그것도 약간 맛이 좀 달라지더라. 계속.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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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쿠키처럼. 근데 쿠키는 가운데 거는 계속 고정이었어. 어 맞아. 아니야 있어. 그거 없어졌다 부활했잖아. 아 가운데 건 계속 있어. 어, 가운데 건 양 옆에. 그 크랜베리 들어갔을 때 우리 안 샀잖아. 맞아 맞아 맞아. 크랜베리 못 참아. 채팅 5천 원 감사합니다. 아까 방송. 감사합니다. 맞아요. 키키. 어머 아 이거 부끄럽다. 윤미연님 5,000원 감사합니다. 아 왜 감사합니다. 내가 다 민망하다. 야. 아니 근데 저희가 아드레날린 폭발에 살짝 업된 거지. 아. 그리고 또 몽롱하긴 합니다. 약간 네. 피지컬은 네. 혹시 저희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크면은 좀 마이크 좀 떨어뜨려 놓을게요. 오늘따라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가지고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 코스트코 주스는 너무 진해서 오히려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이미 화력이 화하게 쩔어졌습니다. 근데 푸른 주스 진짜 저는 여기서 딱 하나만 추천하라고 한다면 푸른 왜냐면 아니야 자몽도 맛있어. 아 자몽 맛있는데 어. 이거는 의학적이야. 아 과학적이고 지그지그지그지그지 푸른은 과학이야. 아, 과학이지 과학이야 과학이지. 장에서 작용하는 과학. 어, 과학. 그렇지. 생명과학. 아, 생명과학. 어, 생명과학. 아주 그냥 장을 흠신 두들겨 펴주는 이 푸른 주스. 이거 추천해드릴게요. 하지만. 피자. 아, 못 참지. 아, 못 참지. 아, 못 참죠. 아, 못 참지. 언제 참았냐마는 못 참지. 피자 먹고 푸른 주스로 딱 밤에 이제 먹고 자면. 그 다음날 먹은 거 다.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화장실엔 직방. 아. 나. 자, 피자 가겠습니다. 피자. 자, 드디어 4강. 아, 4대 천왕 나왔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어?
나 이거 먹어보지도 못. 돼지는 왜 이렇게 좋아 이거 냉동 생새우. 돼지눈이 미쳤는데요? 아 돼지눈이네 진짜. 어. 돼지눈으로 여기까지 왔네 세상에. 야 크루아상이 떨어지고 사시미가 사시미 안 떨어지? 사시미 어. 붙었나?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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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미 붙었어. 와. 아 올리브영에서 파는 푸른 액기스 마셔보셨나요? 자연 물질인데 이렇게까지 배가 아프다고. 그 올리브영에서는 안 마셔봤는데 그걸 마셔봐야 돼요. 코스트코에서 어 뭐 코스트코에서 파는 푸른 주스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거랑 성분이 비슷할 텐데 아 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아! 그거 뭐 코, 푸른 주스 먹을 때 그 뒤에 권장 섭취량 있거든요. 그 지키지 마세요. 그거 반만 드세요. 큰일 나요. 노로바이러스 걸린 사람처럼 엄청 산다고. 아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말자. 노로바이러스. 아 그만 얘기하자. 자 꼭 걸려본 것처럼 얘기한다. 어 그래. 감자칩 갑니다. 감자칩. 전 아, 감자칩. 캐틀은 아니지만 레이스가 있기에 감자칩. 아 레이스도 많이 사. 레이스 맛있죠. 먹어봤어. 어 해시 브라운 네 피자 둘 다 많이 샀는데 이걸 더 많이 샀어. 피자 하자. 어, 피자 많이 산 거 사자. 무조건. 아 근데 그게 안 나왔다. 뭐? 그 불고기 베이크. 그거 진짜 존맛 탱인데 진짜. 그 진짜 맛있어. 근데 우리가 항상 불고기 베이크는 배가죽에 등가죽이 달라붙었을 때 먹었어. 아 그럼 또 더 맛있어. 약간 버프가 있지 않을까. 그럼 바닥에 굴러도 맛있어. 그거는 바닥에 굴러도. 치킨 베이크도 맛있죠. 치킨 베이크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아 불고기 베이크. 아 진짜 최고. 아 피자지 이거. 아 피자지? 아 피자지. 가자. 소울푸드. 아 버라이어티 아. 쿠키네. 야.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갔다 이거. 이거 어떻게 골라? 아 대박이다. 아 이거 어떻게 고르지? 이거 우리가 거의 코스트코 처음에 갔을 때 어. 사왔던 애들이야. 처음에 코스트코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사왔던 애들이 이거 두 개야. 근데 지금도 사와 이거를. 지금도 사오지. 근데 지금은 쿠키를 더 많이 사와. 케이크는 보관하기가 힘들어. 케이크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돼. 그래서 그래. 쿠키는 그냥 실온 내두거나 실온 내두면 다 박살이 나는데 케이크는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맞아. 쿠키를 더 많이 사는 거야. 그리고 냉장고에 자리가 없다고. 치즈케이크들 자리가 없다고. 맞아 우리 냉장고. 세워넣어도 되나? 세워넣을까요? 우리 냉장고 불쌍해. 우리 냉장고 간신히 숨만 쉽니다. 진짜 숨구멍 간신히 뚫어놨어. 아 근데 우리 너무 우리만 웃는 거 아니야? 아 우리만 웃긴 거야? 아 왜? 네. 아 코코의 시그니처들. 아 그러니까요. 네. 아 락앤락의 조각으로 잘라서 겹쳐 넣으면 포기하지 마. 아 포기 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 자 어 너는 뭐야? 아 근데 이게 치즈케이크가 이 코스트코 치즈케이크 장점이 정말 꾸덕해요. 정말 진짜 진짜 꾸덕해요. 내가 먹어본 그 치즈케이크 중에서 제일 꾸덕해. 맛있어. 어 제일 꾸덕해. 이번 부대찌개 영상 보니까 치즈도 넘쳐나시는데. 아, 어떻게 할까? 아, 치즈케이크요? 아, 대체 가능한 게 있느냐 없느냐 나왔어. 아, 대체 가능? 치즈케이크 대체 가능하냐? 됐을 수도 있어. 대체는 가능하지 이거는. 어. 치즈케이크는 다른 데서 많이 팔기는 해. 맛은 달라도. 쿠키는? 이건 솔직히 대체 불가능해. 내 생각에. 나도. 이거를 비슷하게 따라잡는 맛조차 없어. 맞아. 특히 이 가운데. 아 가운데. 뭘 담합했다고? 뭘 담합했다고? 자, 나 쿠키 보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사오정이라고. 자, 쿠키. 쿠키. 저희는 쿠키 할게요. 네. 치즈케이크 진짜 좋아하지만 네, 마음에 묻어두고 쿠키로 가겠습니다. 네, 쿠키. 솔직히 가운데가 가운데 때문에 된 거야. 이양 사이드는 아. 크루아상도 질기다 목숨이. 이거는 나는 사실 둘 다 니픽이기 때문에 사심이 어때? 사심이지. 냉동실은 원래 테트리스 하는. 그러니까 테트리스 다 현실판 찍고 계시지 않나요? 냉동실 아 냉동실이 남는 거는 우리 냉장고 살 때 처음? 그때 좀 자리 남았지. 그치. 처음 살 때쯤이 제일 많았을 때야 자리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사시미코 뭐 이거는
사시미. 4강 됐다. 아, 4강? 이제 4강이구나. 아, 냉장고 파먹기 영상 한 번 더 가시죠. 이번에 냉장고 청소 영상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청소 영상은 우리 영상 못 올릴 것 같아. 전부 다 모자이크해서 올리는 거지. 차마 내가 안 되겠어 그거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올리브? 아, 올리브 보다가 말하지도 마. 진콕 토하는 줄 알았어. 말하지도 마. 역겨워해가지고 애가. 아 웃겨. 아 올리브였던 것. 자 감자칩이랑 사시미 콤보. 솔직히 나는 사시미인데. 너는 감자칩이야. 아, 난 감자칩이지. 어떡하지? 4강이지. 가위바위보 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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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걸 또 가위바위보랑. 아, 야, 어디 아니, 캐트래, 사시미가. 어디 구황작물이. 어디 구황작물이. 어?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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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차피 캐틀칩을 위한 밑그림. 아니에요. 저희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윤미 언니 5,0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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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아, 이기는 편, 우린 편. 네. 제가 이기고 오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나. 아,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캐틀칩을 위한 큰 그림. 아, 구황작물 저리가. 맞아. 아, 날생선 저리가. 왜? 아, 날생선 저리가. 자, 가위바위보 입으로 하고, 가위바위보 그 보에 우리 서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가위. 바위. 뭐? 아! 너 뭐야? 아, 나 지금 머리랑 손이랑 따로 놀았어. 아, 둘 다 묵을 냈고요. 일단 무효로 하고 다음 판. 넌 뭐야? 아니, 묵인데 왜 가이라 그래? 아, 부를 수 없어? 아, 아니야. 묵 냈잖아. 아이씨. 묵 냈잖아. 알았어. 자, 아,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가위. 따. 템포. 따라, 따라, 따.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가위, 바위, 묵. 아니 나 잠깐만 나 지금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손모가지 날라간 게 입으로 안 나와. 아이 손모가지가 아니구나. 아 이것도 무효할게. 기둥이 날라간 게 맞아. 손 너 안 나와. 손짱 남겠다야. 아니 왜 손은 내는데 입을 얘기 안 하는 겨. 알았어. 여러분들이 알았어. 들으셔야 되잖아. 알았어. 자, 아 이거 몇 번 하고 있냐. 아 한 번만 더 한 번. 아 막판 찍막판. 가위 바위 가위. 아! 아예 라이씨 캐틀칩을 위한 큰 그림 윤미언님 5,000원 감사합니다. 캐틀칩 갑니다. 아니 회가 지다니. 자 피자 내 쿠키. 아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이걸 골라야 되는 그 상황이 속상해. 세상에 회가 지다니. 회파 그 손 드세요. 캐틀칩 손 드세요. 캐틀칩 일어나세요. 구황작물 일어나요. 야 구황작물 야 여감 좋다. 어 인간을 구한 작물이래잖아. 어 인류를 구한 작물. 어 자 레이스토이 맞습니다. 코스트코 피자 대 쿠키 어떤 거? 나는 근데 이거 조금 아쉬운 게 캐테고리가 달라. 아 캐테고리. 아, 캐테고리가. 우리 이거 둘 다 사오잖아. 둘 다 사오지. 어. 둘 다. 그럼 어떻게 골라? 우리 애끼는 아이들인데 아 이거 베이커리랑 아 이것도 베이커리 빵. 야 그래 상상을 하자. 차에 탔어. 차에 탔어. 차에 어디 탔어? 차? 누구 차? 그 뭐 내가 경차를 뽑았어. 그래가지고 경차. 아, 경차. 아, 조그마한 뭐 스파크를 뽑았어. 어. 근데 온갖 물건들이 다 담겨서 이제 딱 하나 자리밖에 없어. 피자냐? 어. 쿠키냐? 나 피자 세워서 넣게. 피자 세워서라도 가져간다. 피자 세워서 넣게. 진짜 꽉 찼어. 맥시멈? 맥시멈. 하나밖에 안 들어가. 아 근데 이 향기가 압도해서 피자를 못 넣을 것 같아. 피자는 향기가 계속 나거든. 그치. 어, 존재감이 확실한 아이라서. 근데 쿠키는 아무 냄새가 안 나. 조용해. 뭐야? 차분해. 차분한 친구야. 너 솔직히 얘기해. 너 쿠키지? 아 나는 둘 다야. 나 그냥 끌어안고 타면 안 돼? 야! 내가 문을 안 닫고 타. 그냥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 너 내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을 테니까 너 이렇게 손은 경찰차처럼 지붕 위로 올려 배에 넣고 한 손씩 잡고 타.
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 배에 넣고 타죠. 아, 쿠키 남매 어떻게 보관하세요? 저희 쿠키 3일 컷이라서 보관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실험 보관하는데요. 상온 보관. 피자를 먹고 쿠키를 가져가요. 나는 피자. 피자. 피자 못 참아 솔직히. 피자. 피자를 그리고 내가 이 피자 안 먹어본 사람한테 피자를 줘봤거든. 다 좋아해 다.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 아,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 솔직히 없어. 피자를 싫어해도 이 피자는 먹더라고. 빵도 내가 그래. 맛있어. 어, 빵이 맛있어. 이거 빵이 맛있어. 그 왜 빵 두꺼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빵이 두꺼워도 되게 맛있어. 아, 나 이거 약을 파. 집에 하나쯤 남은 그 갈릭 디핑 소스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딱 짜서 같이 먹으면 아 최고. 사랑하는 코스트코 물품을 잡고 번지 아니 4824 칼로리라고 지금 봤어. 나 지금 봤어. 이거 지금 못 볼 거 봤는데. 너 왜 그래 왜 그래. 살에 걸려서 침. 죽겠다. 저거 하나에 200밖에 안 해요. 아 진짜요? 하나에 밥 한 공기도 안 한다고요? 그럼 4개씩 밥을, 먹어도 되겠네. 밥을 세 공기 안 먹는다 생각하고. 아, 그러니까. 되겠다. 아 여기서 지금 몇 분을 쓰는 거야? 아니 둘이나 끌어안고 갈래. 아야 가자. 그래 피자 가자. 피자 갑시다. 피자 가자. 근데 이건 또 페페 이거 콤비네. 아, 야 구황작물 뭐야? 너 로비했지? 구황작물 왜 여기까지 올라와? 결승전이야. 결승인데 어떻게 이 식사류랑 과자 따위가. 뭐야 이거 군단이야? 우리는 군단이다. 군단. 감자 군단. 캣들 사실 캐리건이었어. 캐리건. 너 그만 웃어. 아 나 너무 웃어서 땀이 너무 많이 났어. 결승이 더 쉬워. 아, 아니 그 쟁쟁하다 웃음보드다 어디가 사시미가 떨어지고 이게 올랐어. 대진표가 이상해 선생님이 장널습이 로비했어요. 감자칩 누구야. 야, 아 너무 웃기다. 야 내가 졌다. 피자 가자. 로비를 해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닌가? 아, 나 근데 아, 나 캐틀칩 못 넣는데. 어차피 캐틀칩이라니까요. 나왔잖아. 보여?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나 이젠 좀 무서워. 캐틀칩파가 날 음해하는 것 같아. 아, 나 진짜. 아, 이게 사실 구도가 사시미랑 피자 아니야? 어떻게 사시미를 밀어내고. 이 감자칩이, 그래, 맛은 다양하네. 군단, 어? 맛이 다양해. 아, 미치겠다. 없어도 살 수 없는 걸로? 없어도 아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사실 근데 둘 다 없어도 살긴 살긴 살아. 아 그럼 이렇게 하자. 뭐 평생 못 먹는 거야 하나를. 참고로 감자칩은 감자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감자칩을 못 먹는 거야. 이 피자는 코스트코 피자이기 때문에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 식품코너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 있지. 그걸 못 먹는 거야. 평생. 하나를 포기해야 해. 갑자기 심각하다 너. 근데 피자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 감자칩도 대체할 수 있지. 아 그러네. 근데 내가 누누 얘기했지만 코스트코 피자는 맛이 달라. 치즈를 다른 걸 써서 그런가? 근데 요새 또 피자 맛있는 거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건 그런데 나한테 로비하냐. 피자에 캐틀칩을 사서 드셔보세요. 놀수님 엄청 충격. 감자칩은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데 콤비네이션 피자는 코스트코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입니다. 근데 그 콤비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잖아요. 아 근데 파는데 있지 않을까? 있어. 나 없는 거 아니야? 한국에 없는 캐틀이냐. 아 나 진짜 너무 고민되는데? 주사위 있으면 굴리고 싶다.
아 근데 나는 피자야. 나는 피자인데 너가 안 양보하는 것 같아. 야 캐틀 나는 솔직히 캐틀 진짜 수십 번 샀어. 아 그치. 너 수십 번. 너 코스트코 가기 전에도 캐틀은 먹지 않았어? 그치. 그치. 코스트코를 몰랐을 때 내가 이 캐틀 칩이 코스트코 거라는 걸 몰랐을 때도 좋아했어 나는. 그래서 어쩌면 나고 이게 이렇게 진지할 일인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로 가지. 아 이건 처음 듣는 진실인데. 그래 여기 얘기해 주시네. 캐틀은 아이허브에서도 살 수 있는데 코스트코 피자는 딴 데서 못 사. 근데 캐틀 너무 비싸. 코스트코 말고는 솔직히 가격 그 가격에 먹을 수가 없어. 야 솔직히 저 고혈압 칩을 그 가격 아니면 왜 먹어? 이거 만 원 넘어? 딴 데서 사면? 진짜 비싸. 안 되겠네. 피자네 그러면.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간다고? 그럼 미국에 가서 싸게 사봅시다. 야, 가, 야 가, 이민가. 갔다 오는데 한 달. 가서 자가 격리 2주, 와서 자가 격리 2주. 한 달 보고 가는 거야? 피자는 회원권 없이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피자 어떠신가요? 그래, 회원권 없어도 이거는 살 수 있어. 여러분들 이 피자, 베이크, 그다음에 그 음료 500원짜리 그 음료 그런 거 다 회원권 없이 살 수 있어요.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만. 맞지? 그치. 아닌가? 맞아. 아 현금 아니야. 그냥 결제했대. 아 그냥 됐나? 어, 현대카드 아니면 현금. 잠깐만. 아 진짜 여기서 몇 분 협의했어. 진 빠져나 지금. 그러면 피자. 봐봐 피자는 엄청 맛있으니까 벌써 한 점 먹었잖아 이거 봐. 벌써 한 점 먹었네 이거 봐. 야 근데 봐봐 캐틀은 군단을 내리고 있어. 군단을 내리고 있어.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장놀새비에게 캐틀칩이란? 아 저에게 캐틀칩이란. 자 잠깐 자 한 말씀 해주시죠. 캐틀칩이란. 따뜻한 국밥 같은 그런 존재? 야, 이거 국밥이랑 비교한다고? 한국을 팔았네, 이거. 아, 이거. 아,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었네. 이게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캐틀은 정말 제가. 근데 이거 감자칩이라고 해놓고 여기 팝콘 아니야, 이거? 팝콘이 왜 있어, 여기? 팝콘 왜 있어, 이거? 아, 아니야. 그러네? 팝콘, 이거. 또 이거 고구마 있는 거 아니야 또 이거? 어? 감자칩이라고 해놓고? 그 옆에는 아보카도 칩 아니야? 근데 이거 기본 재료가 또 감자면은 그건 용서해줄 수 있어. 오가니. 어? 양놀이도 조심하라. 개틀과 국밥과 동급 감자칩과 국밥을 포괄하는 상위요한으로 적이 내려 충격아. 나는 국밥에 감자칩 말아먹어. 아... 미국으로 가면 캐틀칩 사러 간다. 코스트코 없어져서 입국 심사하는데 장윤수 씨 왜 들어왔죠? 캐틀칩 사러요. 딱 분리시키기 딱 좋은 말이네. 아 과카몰리칩 맛있어요. 저 이거 안 먹어봤어요. 아 먹어 이거 다음번에 살 때 이거 가서 사봐야 되겠다 이거. 이것도 많이 사시더라. 맞아. 아유 이게 자. 나 아파.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 자, 그럼 가위바위보 합시다. 그래, 가자. 아, 어떻게 결승에서 가위바위보 해, 근데? 이해를 못하겠네? 아, 저 초록색 칩 진짜로 맛있어요. 다음번에 사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사볼게요. 그렇게 맛있다고 하시니까 뭐 내 2의 인생 칩이 될 수도 있어. 제가 아보카도를 또 좋아하거든요. 자, 뭐야 이거 어남캐 뭐지? 어차피 남주는 캐틀칩. 자 가위바위보. 자 민주주의 가위바위보. 아 민주주의지 갑시다. 가야지. 가위 무! 가위. 아 좋고 우후 피자 우후 캐틀칩단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후
이 첵스 초코 양파 맛 같은. 죄송합니다. 자, 한 아, 역시 피자. 피자 못 참지. 갑니다. 저장하게. 아, 피자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로 처음부터 보려고 왔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드디어 났네요. 저장. 됐어. 야, 이게 진 빠진다. 코스트코가 이렇게. 자, 이상형 월드컵 코스트코였습니다. 아, 잠깐만. 우리 코스트코 얼마나 한 거야? 라이브 한 거 같아. 월드컵 식품컷 예상하고 있었는데 30분이라니 역시 두 분의 화려한 입담은 알아줘야겠네요. 연장의 연장. 연장의 연장. 아니, 할 말이 많다. 많다. 코스트코 아주 잘했구만. 젖잘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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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코카 진코카. 자, 다음번에 뭐 해볼까? 동나다. 우리가 이런 게 맞네. 코스트코 음식 이런 게 잘 맞네. 우리가 많이 먹어본 음식, 거. 그럼 노브랜드 있지 않을까? 노브랜드? 노브랜드 요새 이렇게 많이 안 가서 그런가? 근데 요즘에 노브랜드가 되게 뭘 많이 출시를 했더라. 근데 우리가 써봤어야 알지. 응, 아 그러네. 우리 한번 써봐야 돼. 근데 그럼 이케아? 이케아는 뭐 있을까? 없어. 아, 우리 만들어야 되나? 아쉽네. 신청도 받나요? 얘기해 주시면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또 애매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하기에 이상한 음식. 이상한 음식? 이상한 음식? 이게 지금 나오나? 있어. 심지어 있어. 아, 미치겠다. 괴식 뭐 이런 거구나. 아, 괴식이라고 쳐볼까 그러면? 나도 나는 괴식을 안 하는 타입이라. 나도. 정말 치약? 민트? 민트? 야, 민트 초코 월드컵이 있다. 근데 이거 뭐야? 최악의 민트 음식? 이거 이거? 근데 민트로 치약하고 아이스크림 말고 또 뭐 만들어? 지금 텐션이면 피지컬 게임 3개는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 본 국가들에서 공작사의 최고의 컨디션. 아, 이게 코스트코가 우리 허파네. 아, 아마존이야. 이런 또 게임하면 다시 텐션 다운되는 거 아니야? 아, 미치겠다. 아, 정말. 아이고, 아이고. 아, 여러분, 이걸 할까요? 아, 근데 민초보다는 민트? 아까 그 이상한 음식, 뭐, 그 이상한 그래? 조합, 그거 괜찮아 보이던데? 음식? 괴식? 아, 근데 이게 눌러보기가 싫다. 이거 뭐야? 괴식. 잘 골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방송이 돼. 방송이 뭐? 돼. 아, 이런 거? 그러면 라면 이상형이요? 라면? 내가 살면서 라면 해봤나? 라면을 얼마나 먹어봤을까? 그것도 궁금한데. 이거 해볼까? 앞에 있는 게 제일 인기 많겠죠? 그치, 라면 해보자. 이거 맞지? 응. 요거 16강으로 할까? 가볼게. 16강 너무 없으려나? 32강 가보자? 아니야, 16강 가보자 그러면. 라면이니까. 응,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라면 털어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배경음악 많이 크게 들리시나요? 그러면 배경음악 아예 꺼버리려고요. 이게 우리 목소리 안 들릴까봐 혹시. 근데 우리 엄청 줄여놨는데 목소리. 그래? 아까 우리 목소리가 잘 들리셨을까? 모르겠다. 아, 근데 진짜 작게 해놓긴 했다. 진짜 작아 지금 우리 목소리. 이거 자체가. 아, 야, 목 쉰 것 같아. 어떡하지? 아, 괜찮아요. 웃음소리에 묻혀라. 32강 할까요 그냥? 아, 32강 또 1시간 각인데 이거? 근데 라면 종류가 진짜 많아가지고. 그럼 32강 해볼게요. 빠르게 빠르게 가자. 스겜. 쇠고기 라면 대. 아, 쇠고기 라면이 아니네? 쇠고기 면 대. 진짜 장. 이거 유명하지 않나? 맛있어 저거. 이게 가격 저렴하고 맛있는 라면 중에 하나 아니야? 쇠고기면? 근데 나 진짜장 짜장 라면을 나 진짜 못 키웠다. 나도 아 짜장 라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짜파게티가 진국 아니야? 짜장은?
쇠고기면 가자. 쇠고기면? 응, 가자. 진짜장 별로야. 아, 난 별로야. 쇠고기면 처음 봤어요. 저는 한 번은 먹어봤던 것 같아. 맛있죠 이거. 근데 난 진짜장보다 진짬뽕이 좋아서. 두 분 코코 하시면서 너무 흥분하셔서 나 다시 보기란 보려고 우리 어떻게 떠들었나. 아, 나 너무 웃어서 목이 쉬었어. 너무 웃어서. 태국이야. 아, 진짜 찐으로 너무 웃어서. 왜 이렇게 웃은 거 아닐까? 자, 안성탕면 대 발음이 안 돼. 안성탕면. 네. 불닭볶음면. 맛. 안성탕면. 이거 나 못 먹어. 저거 약간 탄 맛 나. 아, 탄 맛 난다고? 어, 약간 탄 맛 나. 약간 내 미각이 이상한가 봐.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 방송 같은 데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맞아 맞아 맞아. 나도 먹어보면 탄 맛이 나. 그래서 아, 너무 이거... 매워서 그런가 보다 너한테. 이거 근데 더 매운맛 아니야? 이거 화끈한 매운맛이면은 이거 더 매운맛 아니야? 옛날에 그거 그 버전 초창기? 어 초창기 불닭볶음면 진짜 매웠다고 들었는데. 아 불닭 아, 근데 불닭볶음면 좋아하는 사람 많아. 와 맞아 맞아 많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매운 라면에 그 물꼬를 튼 라면 아니냐? 사실 짱? 난 진짜 핵 맵찔이고 응. 너도 난 못 먹어. 너도 맵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류고. 그래서 저희는 안성탕면. 불닭은 치즈 등의 부재료를 넣어야 맛있는 느낌. 장 불닭 본래 상표. 아하. 불맛 시즈닝. 제가 불맛을 또 안 좋아해요. 맞아. 제가 불맛을 안 좋아해서 탄맛. 탄맛이 그런 맛인 것 같다. 아, 이게 화제성으로 따지면은 불닭볶음면인데. 그치, 그치, 이거는 그치. 늘 먹을 수 있고. 근데 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되겠어. 아니, 골라야 되겠어. 그래, 안성탕면. 안성탕면 가겠습니다. 가자. 이거 맛있어요, 또. 안성탕면. 아,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내 마음속에 1, 2위야, 이거. 이거 내 진짜로. 나 이거 알지? 나 사발면 중에 이거 육개장라면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나 삼양라면 좋아하는 거. 요즘에 진라면으로 좀 갈아탔지만. 내가 너 육개장 쳐돌스라는 건 알고 있어. 이거 진짜 이거는 하, 이거는 진짜 어 이거는 딱 그 있어 그 뭐지? 뭐? 그 막 목욕탕이나 아니면은 땀 쫙 빼고 나와가지고 이걸 확 먹으면 꿀맛이야. 아 꿀 아유 꿀맛보다 더하지. 꼭 저 작은 컵이어야 되나요? 아유 꼭 작은 컵이어야 해요. 저는 삼양라면은 카레 맛이 나서 별로 안 좋아요. 아... 제 입맛에 약간 삼양라면은 카레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소노 삼양라면은. 아 이거 반칙 아닌가요? 컵라면과 라면은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거 같이 나오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아 그래 육개장이지. 이거 난 육개장이야. 그래 육개장 가자. 육개장 가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지금 나온다고? 대박. 오므리 김치찌개 라면대 멸치칼국수. 나 이거 입시할 때 겁나 먹었다. 이거 근데 그거 맞나? 맞아. GS25의 그 오모리. 이거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처음 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처음 오모리라는 말을 쓰고 김치찌개 라면이 나왔을 때 그때 먹어봤었거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땐가 3학년 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럼 벌써 10년 전입니다, 여러분. 맞지? 10년 전이야. 10년 전. 11년 전. 조용히 해. 10년이라고 하자. 10년이라고 하자. 네, 10년 전. 저는 진짜 김치라면 진짜 미치기 때문에 오모리 김치찌개는 제 컵라면 거의 1, 2위를 다투는 제 원픽이에요. 거의. 오모리? 오모리. 오모리지. 멸치 칼국수도 가끔씩 먹으면 맛있는데. 아, 나는 칼국수는 라면이 아니야. 아, 라면은 일단 국물이 빨개야지. 어딜 흰 게 들어오고 있지? 어딜 하얀 게? 아 네. 자, 팔도라면 도시락 대 맛있는 라면. 이거 나 맛있는 라면 안 먹어봤거든. 근데 도시락 맛있어. 도시락 김치 맛있어. 이거 김치 아닌데? 아니야. 일반이야 이건. 일반인데. 이게 또 어디지? 러시아인가? 어디 그 해외에서 되게 인기 많다며 이거. 스페셜 한정판이래. 특별한 1988 추억의 그 맛인. 도시락 마요네즈 넣어 보셨나요? 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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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요? 에? 마요네즈요? 예? 다들 마요네즈요? 마요네즈요?
왜 마요네즈 로비 하신다 또. 마요네즈 로비. 고소하고 아~ 독특한. 근데 마요네즈가 고소한 맛이 있긴 해. 케첩보다 나을 것 같아. 네, 나 도시락 좋아해.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나중에. 저도 먹어볼게요. 집에 마요네즈 있으니까. 야, 근데 우리 왜? Why? 그거 먹자. 뭘? 버거킹. 아 뭐? 갑자기 먹어보자 했으니까 생각났어. 지금? 아니. 아니지? 어~ 방금 우리 방금 피자 어~ 먹었다. 버거킹. 가가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네 내가. 벼락 맞은 줄 알았어. 벼락 맞은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갑자기 버거킹이라 그러길래. 아 갑자기 이거 먹어볼게요라는 게 갑자기 생각나. 아니 지금 먹는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입으로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한 그런 거지 맞지? 어. 아네. 죄송합니다. 지금 잠이 부족해서 제가 네. 약간. 아 라면에 마요네즈 섞으면 은근 맛인. 맞나요? 아 저는 그 우유 넣어서 먹어본 적은 있는데 우유는 맛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면 맛있겠다. 바쁜 버거킹. 빨리 도시락 고! 가자. 한 시간 하겠다 이거. 맛짬뽕. 어? 맛짬뽕? 아, 라면 볶기?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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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라면 볶기. 네 맘 내 맘 왜 이렇게 달라. 야 맛짬뽕. 아 지금 실시간으로 도시락면 아, 먹는 중이야. 진짜요? 야 라면 볶기. 아니 근데 라면 볶기. 아니 볶기는 라면이 아닌 거 아니야? 라면이잖아. 물 없는 라면. 빨간 거. 아니 빨개 빨개. 짬뽕. 탄맛 나. 나 개인적으로 진짬뽕보다 맛짬뽕을 좋아하거든. 근데 맛짬뽕이 어. 지금 사라졌어. 어떡해. 단종됐으니까 패스하자. 맛짬뽕이 더 맛있어. 이게 진짬뽕 그 불맛 있잖아요. 그거랑 좀 감칠맛이 맛짬뽕이 더 있거든요. 제 기준에. 근데 이게 없더라고요. 어디로 나갔어? 되게 좋아하신다. 나 불맛 별론데. 진짜 익숙해지가. 봐봐 개인적으로 맛짬뽕이 짬뽕라면 중 마음속 1위. 아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짬뽕라면 중에는 맛짬뽕이 제일 맛있었어요. 라면 볶기 나오셨다. 라면 볶기. 아 저 이건 라면 볶기죠. 너랑 나랑 라면 볶기죠. 너랑 나랑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알아 채팅. 그러면 이래서 삼식 이강수계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자야죠. 이상형 월드컵으로 4시간 뽑아보자. 4시간 뽑아보자. 4시간이면 영화가 두 편이야. 반지회장 감독판이 한 편이고. 아 맛짬뽕은 시장 경쟁. 좀 밀려나. 운명 좀 빠르게 하면 엔딩 볼 수도 있는 시간이야. 맞아. 아 맞아. 불만 안 좋아하면은. 이 부류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매콤하고 맛있긴 한데 라면 볶기. 아 또 비슷한 야 라면 볶기 못 참아 안돼 나 양보 못해. 아 나 이거 맛짬뽕. 아 나 한 발자국도 양보 못해. 아 라면 볶기를 맛짬뽕에 비벼서 떨어뜨린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같은 심정이야. 어? 가위바위보 해. 나 아까 사시미 떨어질 때 너의 내 마음을 알겠어? 사시미 뭐랑 붙어서 떨어졌지? 캐틀즈. 사시미 원한을 갚는다. 사시미의 원수 갚을 거야. 가위바위보. 아, 너무 많이 무슨 이제 주름 생기는데 나. 잡고 웃어. 잡고. 아 그래 잡고. 팔자 어떡해. 생기니까 잡고 웃어. 죄송합니다. 난 눈물 나. 근데 나 안 웃겼거든. 근데 네가 웃는다. 아 너무. 나 진짜 울면서 웃는 거 같아. 울지 마. 난 눈물 났어. 나도 눈물 났어. 자 민주주의 가수. 사실 너무 미안해요. 다시 얘기하지 마. 사시미 미안합니다. 가위바위보. 자. 가위. 그래 졌어. 아, 맛짬뽕 떠나보낸다. 자, 제가 이겼습니다. 가위. 어이, 진짜.
아, 나 아까 안 웃겼는데 네가 웃으니까 나 내가 웃긴 거야. 아, 사시미한테 갑자기 너무 미안해져가지고. 뭐야 이거 어디 갔어? 몰라. 이거 어디 갔어? 아유. 자, 열라면 대 부대찌개면. 이거 최근에 나온 거잖아. 아, 그러니까 최근이라는 게 근 1년 안에 나온 거? 아, 아 열라면. 열라면 인기 많아. 그쵸 그쵸 열라면. 이거 아무도 열라면. 부대찌개는 부대찌개로 먹어야 돼요. 오동특면 대 튀김우동. 이거 아니야? 튀김우동이지. 튀김우동이지. 아 튀김우동이지. 이게 근데 이게 나왔네? 이게 원래 이런 라면이 있나? 너구리면 약간 하위호환. 아 가뚜기 죄송합니다. 하위호환이네요. 너구리. 가뚜기 죄송합니다. 기자회견한다. 튀김우동 가자. 자 튀김우동.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아 오동통면 다시마 두 장 넣어준 이후로 너구리 먹습니다. 예 너구리를 먹는다고요? 오동통면 아 너구리 안 먹습니다. 아 이응나 먹습니다. 아 네. 근데 나는 오동통면에 다시마 두 장 넣어줬는데 왜 너구리를 먹나? 어 이상하다 내가 잘못 읽었나? 이러면서 자 동 어, 뭐야 아 중진냉면 대 김치라면. 어? 김치라면 그거야?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김치는 아니야. 어? 어, 어. 내가 좋아하는 김치라면 오뚜기 거. 아 오뚜기 거. 여기가 원조라는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우리가 태어난 정도인데? 아 우리 아 나 93년생이지. 정신이 지금 둥지내면 나 이거 뭐 제가 먹어봤거든요 이거. 둥지내면 여기 둥지내면 하나 계시네.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김치라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건 네 선택을 따르겠어. 아, 나 둥지 이거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거든요. 아, 들날숨에 디스. 디스가 창착돼 있어 그냥. 둥지파 죄송해요. 저 김치라면 갈게요. 김치라면. 아, 잠깐만. 둥지냉면 면이 극세사야. 극세사. 우리 수면 잠은 많아. 아 농심 신라면 블랙 대 농심 오징어 짬뽕 둘 다 별론데 나 이거 아 나는 개인적으로 블랙 아 제가 그 진코카는 어쩜 어쩜도 맛있다 근데 이건 그 뭐야 이거 신라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진코카라고 하니까 뭔가 귀염척하는 것 같지만 저는이라고 해 아니,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들으실까봐 그 신라면 신라면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안 좋아해. 진짜 저 요새 신라면 지금 여기 안 나오겠지? 두부김치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두부김치는 맛있어. 나도 그냥 인정해. 계속 쟁여놓고 먹고 있어요. 아 진짜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블랙은 컵라면이 더 맛있나요? 근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솔직히 신라면인 것 같아. 아무도 오징어 짬뽕 응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불쌍해. 자 쇠고기 미역국 라면 대 아 팔뚝 비빔면 내냄띤 내냄띤 내냄띈 20% 업. 야 20% 업 해줬잖아. 가자 그냥 가자. 이거는 너무 너무 당연한 거야. 아 내냄띈. 네 너무 당연한 거라. 네 네 수타면 대 신라면. 아 신라면 이번엔 내 거 가자. 나 프라면 인생라면인 거 알지? 아, 나 수타면 안 먹어봤어. 괜찮아. 아 그래, 아, 그래 오케이. 프라면 간다. 프라면. 야 이거랑 블랙이랑 붙으면 대박이겠다 근데. 자 짜파게티 대. 아 우육탕도 맛있긴 한데. 그래 짜파게티? 난 짜파게티. 근데 우육탕이 이거 최근에 나온 거야? 아니야 이거 엄청 오래됐어. 아 그래? 이거 아마 우리 나이랑 비슷하게 됐을 수 있어. 아 그래? 어. 근데 짜파게티는 이거 따라올 수 있는 그 라면 짜장라면이 없어. 없어. 어. 그 뭐 진짬뽕, 뭐 맛짬뽕, 뭐 무슨 짜장면 그 라면 이거 맛 못 따라요 진짜 이거는 아 최고야 괜히 그 짜파구리가 있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말하자마자 나왔네 이거 아무거나 골라 남자라면 대 농심 짜왕 짜왕이 좀 더 난 것 같아 알싸하고 시원한 마늘의 깊은 맛 마늘의 깊은 맛. 이거에 혹한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알싸한 마늘의 민족. 간다. 마늘의 민족 간다. 자 감자면 대 참깨라면. 너 이거 뭐 끌리는 거 있어? 참깨. 참깨지? 응 참깨. 참깨 이거 뭐야. 처음에 나 참깨라면 먹었을 때 진짜 충격이었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서 저는 고소한 거 좋아하거든요. 참깨 픽. 아 감자. 아 감자파 감자파 감자 감자파 죄송합니다. 감자 쫀득쫀득하고 맛있지만 참깨라면의 고소함은 약간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깨. 아 근데 참깨라면 그 컵라면 인정해요 진짜. 진짜 맛있어. 이제 컵라면이 사실 먼저 나오지 않았나? 몰라 참깨는 아닌가? 몰라. 나는 근데 죄송한데 감자면을 안 먹어봐가지고. 감자면 쫀득쫀득해 맛있어. 아, 참깨라면 갑니다. 맛있어. 근데 하지만 참깨라면. 메밀 소바 대 진짜 진짜. 야, 진코카 나... 진코카 어? 잠이 많이 부족하구나 진코카. 좀 약간 상태가 이상한. 구황작물 버리는 놈이네요. 아 그러네 배신했네. 아 저 메밀 소바 대 아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도대체 무슨 맛인데 진짜 진짜라는 거야. 진짜 진짜 맛있다나 봐. 아 개운하고 칼칼한이라고 써있네. 청양고추에 개운하고 칼칼한. 근데 라면이 개운하고 안 칼칼한 게 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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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너무 뻔하다. 이거 아까 메밀소바. 나는 메밀소바. 메밀소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어보진 않았는데 진라면은 짭이네. 아 진짜 진짜. 아 진짜로 짜다. 야, 전 메밀소바 좋아해요. 메밀소바. 감사합니다. 어? 벌써 16강이야. 남자라면 돼. 아, 쇠고기 가자. 쇠고기. 먹어본 거 가겠습니다. 아, 먹어보기. 먹어봐. 캣 너무 귀엽다. 아, 농심 육개장 사발면 돼. 농심 잠깐만. 신라면. 우리 와. 그거 나온 거 아니야? 인생라면 둘이 붙은 거 아니야? 너 블랙 아니었어? 나 그래도 봉지는 신라면 사잖아, 무조건. 아, 너 이거 1이야? 봉지라면, 그러니까 진라면. 진라면이 안 나오네? 어. 그러게 진라면 안 나오네? 어. 아, 너구리가 안 나와. 맞아요. 너구리가 너구리도 안 나오고, 레전드가 다 빠졌네. 아. 잠깐 이렇게 물러나셨나 보다. 뒷전으로 이렇게. 너구리, 진라면, 삼양라면, 풀라면. 뭐 나는 하여튼 뭐 그런 애들 중에 풀라면. 나는 컵라면 중에서 1등, 아무 따 1등 육개장이거든? 이거랑 요즘에 비슷한 맛 나는 게 그 노브랜드 아니 노브랜드인가 이마트 민생라면 그것도 비슷하거든요 맛. 아 신라면. 그쵸.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여기 또 나 갑자기 데자뷰. 피자랑 쿠키랑. 아 그건 결승이었잖아. 결승은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 아니 너구리 빠진 아 근본 없는 돼지눈 이거 뭐지 이거? 너구리가 왜 빠졌어? 그 뭐야 조별 예선 탈락한 거. 아, 그래 근본이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원래 그 조별 예선에서는 막강한 팀들이 막 탈락하고 그러잖아. 맞아. 막 아르헨티나 이런 거 탈락하고. 저는 신라면 가위바위보 가자. 깔끔하게 가자. 스겜. 아, 가위. 가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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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위. 바위. 가위. 아. 나이스 신라면 간다. 이걸 시네. 가자. 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신라면. 그래, 신라면이 좀 더 유서 깊긴 하지. 이거는 그냥 오모리 갈게. 너 오모리 좋아하지? 둘 중에 고르라면 오모리지. 나도 오모리야. 나 아까 울어가지고 지금 계속 콧물 나와. 지금 코 먹으면서 하고 있어. 자. 김치라면 대 열라면. 난 이거는 글쎄 난 삼양김치라면보다 오뚜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오뚜기 가겠어. 네, 갓뚜기. 갓뚜기. 어, 난 갓뚜기. 아, 아직 채팅이 아직 오모리인데. 우리랑 지금 딜레이가 차이가 나가지고. 아. 이거 어디야 이거. 아, 트위치가 진짜 빠르네. 트위치가 채팅이 빠르네. 유튜브가 조금 느리고. 이번 아무거나 저는 오뚜기 가겠습니다. 갓뚜기. 이거는 원조라고 써져 있지만 우리가가 아니라 너가 좋아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 그치 맞아. 그 열라면 가자. 그래. 열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맞아요 맛있어요. 아아 난 내냄띤. 난 고민하지 않아. 내냄띤. 아 근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 참깨 진짜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이건 장르가 완전 달라 버려 이거는. 이 부류에서 이거는 그 짱 아니야 짱? 원탑. 짱. 이구역 짱.
옥당으로 따라와. 옥당으로 따다. 옥당으로 따라와. 내는 띠이지. 내는 띠이지. 가겠습니다. 비빔면 이거는 무조건 차가운 면 1등. 그쵸? 그쵸? 농심 안성탕면 대 튀김우동 같은 회사 거네. 심지어 아 이거는 아 튀김우동도 많이 먹었는데 나 진짜 사실 안성보다 더 많이 먹었을 거야 튀김우동은. 근데 안성은 내가 20대 후반 지나서 많이 먹기 시작했고 튀김우동은 그 전에 많이 먹었어. 그래서 약간 비교하기 어렵다 나도.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먹었고 이건 나이 먹어서 많이 먹었다. 맞아 맞아. 저도 안성탕면이요. 아마 저희 동년배는 안성탕면 많이 고르실 것 같아요. 그래? 내 생각은 그래. 튀김우동은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 진짜. 하긴 나 나이 먹어서 튀김우동 먹어본 적 없어. 거의. 그치? 안 먹어. 먹으면 안성탕면 정말 가끔 별로. 그래. 1년에 한 번 정도? 전국적으로 신라면이 1등인데 경상 쪽에서는 안성탕면이 1등이라 하더라고요. 아 안성탕면 맛있어요. 맞아 맞아. 맛있어요. 맞아. 인정해요. 맛있어요. 가자. 아 근데... 이거 장르가 완전히 다른데. 메밀소바 대 팔도 도시락 라면. 이거는 먹어본 거는 너 이거 먹어봤어? 메밀 둘 다 먹어봤어. 아 그래? 그럼 나는 도시락은 개인적으로 김치가 아니기 때문에 메밀소바 가겠어. 나는 난 도시락은 김치라고 생각해. 이거 김치 맛있어? 도시락. 맛있어. 나 진짜 좋아해. 먹고 싶다. 아 다 도시락이네? 아 저만 메밀소바였어요? 아 왜냐면은 나는 찬 라면 중에서는 네넴띠인 그 비빔면이 가장 원탑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메밀소바가 눈에 안 들어와. 어차피 걔랑 붙었을 때 얘는 무조건 떨어지는 애야. 아 근데 얘네들 어차피 들러리 아니야? 아무거나 가자. 들러리라니. 야 도시락 물어. 도시락 갈래 그러면. 아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 아 안성탕면이 그냥 저기 저기 경상도에서는 완전히 아하. 아 블랙 대 짜파게티.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머리 빠개진다. 야 이거. 나는 짜파게티 가겠어. 나 솔직히 신라면 블랙보단 짜파게티야. 아 짜파게티는 대체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신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대체품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장르는 많지만 이 맛을 내는 거는 별로 없어서. 여기도 약간 내냄띠파야. 내냄띠처럼 그 맞아, 분야 맞아. 1위야. 1장 1장. 이 만약에 신라면 저거 두부김치가 나왔으면 나는 솔직히 두부김치 갔을 텐데 그냥 일반 블랙이면 짜파게티. 이거 신라면 지금 신제품 나온 것 중에 두부김치라고 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내 지금 약간 오모리 김치찌개 그런 맛이 나.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해. 뭔가 시큰하면서도 진한 가자. 맛이 나거든요. 이러니까 무슨 우리 뭐 가자. 짜파. 먹봉. 짜파게티 갑니다. 아 맛있죠. 네 맛있죠. 맞아요. 그러면 제 완전 요새 신제품이에요. 자 쇠고기 면 대 안성탕면. 안성탕면 아니야 이거는? 그럼. 쫄깃한 면발. 두부김치 꼭 드셔보세요.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김치라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막 신 거 싫어하고 김치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노수님 두부김치를 꿈결 같은 말투로 묘사하시는 게 너무 웃겨요. 그런가요? 아, 약간 꿈꾸듯이 뒤집어보면서 맛을 하나하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느낌 있으니까. 자, 보모리 김치찌개 라면 대 도시락. 오모리. 이거 약간 GS 살린 라면 아니야 이거? GS 먹여 살린 라면. 먹여 살린 라면. 이거 진짜 판매량 높다고 들었는데. 맛있어 근데. 이거지. 네 맛있어 이거지. 이걸 더 많이 먹지. 이거죠. 오 어떡하냐? 야 이거 전그 전국 1짱들 이거 뭐야? 뭐 서울짱, 경기짱 뭐 이런 거. 어떡하지? 각 지역 짱이 올라왔다. 어떡하냐? 풀하면 돼. 내냄띤.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그쵸 GS 보일 때마다. 하, 큰일 났다. 아 내냄띤. 아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평생 못 먹는 거야. 뭐? 한 개를 못 먹어. 평생 못 먹어.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이거 어떻게 대체할 거야 이거 비빔면 이거. 이거 어떻게 대체? 신라면 어떻게 대체? 신라면 대체 못해.
아 신라면은 근데 이런 아, 두부김치 먹으면 되니까? 큰 그림 봐라 큰 그림. 아 신라면이 없으면 두부김치를 먹으면 되잖아? 와... 아 나도 그런 의미에서 비빔면 갈게. 응. 비빔면은 비빔면은? 그게 있어. 비빔면 먹고 싶은 그 딱 그 뇌에 탁 스치는 그게 있어. 딱 그때가 초여름이야. 아. 여름 딱 초입할 때 아 시원한 비빔면 먹고 싶다라고 딱 올 때가 있어. 그때 새봉 딱 끓여놓고 혼자서 양푼에 저기요 새봉? 어, 새봉. 새봉? 새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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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봉 모자르잖아. 새봉 먹어야 돼. 아 나만 새봉 먹는 거야? 어, 그, 어, 저만 새봉 먹어요? 아 나 진짜 진짜로 두봉 모자라서.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일 먹을 거 끌어다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점심 저녁 다 끌어다 쓰는 거 아니야? 어 비빔면 세 봉이요. 두 봉 모자르지 않아요? 뭘이야? 아 두 봉 모자라요. 세 봉 딱 끓여 먹으면 어. 딱 든든하고 좋아. 배부르고. 든든한. 세 봉이 기본 아닌가요? 저는 2.5명이 적절. 아 그럼 세 봉 기본이죠, 그죠? 저는 여기에 그 오이랑. 그거 넣어, 그 뭐야 단무지 이런 거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오이 탁탁탁탁 넣어가지고 아 오이 아 그냥 생도 맛있어요? 아, 생도 맛있어 맛있어 사실 삼겹살도 아... 삼겹살이랑 먹는 게 제일 삼겹살 맛있어. 먹으면 두 번만 끓였대. 아, 자 이거 갑니다. 가자. 이거... 골뱅이 맞아. 골뱅이 넣어야 돼요. 어 골뱅이도 꼭꼭 맞아요. 짜파게티지. 아, 짜파게티 약간 이 뭐라 그러냐 기본 라면들이 다 떨어진다. 맞아 맞아. 아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아니고 내냄띤이지. 이거 내냄띤 아니야? 너 안성탐험 갈 거야? 내냄띤 버려? 나 하나를 평생 못 먹는다고 하면은 어 내냄띤 버려? 근데 평생 내냄띤만 먹고 살아야 돼. 아 먹고 살 수 있어. 아 진짜? 아 평생 하나 먹고 산다고? 어 이번에 반대야. 한 안성탐면만 아, 먹고 살아. 그럼 안성탐면 야 어떻게 내냄띤만 먹고 살아? 라면은 진국처럼 오래가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아 저는 안성이요. 내냄띤만 나오잖아 나오잖아. 평생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네 내가 질문을 예리하게 잘한 것 같은데? 아 그런 거였으면 저는 아까 신라면 찍었다고 얘기 나오잖아. 조건이 아니, 조건이 아니, 너무 아 극단적인가요? 가혹하죠. 그래, 아, 그래 어떻게 하나만 먹고 살아? 아, 그럼. 원푸드 다이어트 안 돼. 비빔면 하나에 530칼로리. 어디 어디? 왜 아, 나 이거 가렸어. 안 본 걸로 할래. 비빔면 가자. 이건 대체 불가야. 아, 비빔면 가자. 아, 내 냄띠이지. 아 큰일 났네. 어, 어떻게 떨고? 나 못 떨고. 둘 다 자식 같은데 어떻게 떨고? 자식 같다. 자식도 많다 너. 내 새끼들이야. 어떻게? 애국자네. 자꾸 자식이 많어. 아, 선 넘었다. 그러니까요. 짜파. 아 오모리 못 참아. 아.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아니 서울. 아 이놈의 아니 아니 좀 그만해. 접두산. 그 아 오모리는 오모레만의 맛이 있고 오모레만의 오모레 짜파게티는 짜파게티만의 그 고유 짜파게티 오모리 대체 불가 대체 불가 짜파게티도 대체 불가 어, 근데 짜파게티는 진짜 따라할 수 없지 않아요? 저는... 오모리 대체 불가야. 아 그, 근데 오모리도... 라면에 김치 넣으면 오모리 맛이 안 나 혹시? 안 나. 아,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라, 그 김치를 넣으면 그 맛이 날 수도 있겠다. 아 너무 사가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고민되는데. 나 그러면 짜파게티 할래. 짜파게티는 집에서 못 내는 맛이고 오모리는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잘하면. 어 잘하면. 그렇게 하면 짜파게티. 야심한 시각 지금 먹고 싶은 라면요? 어, 두부김치 라면요? 실라면 블랙. 전 아까 떨어진 육개장 먹고 싶어요. 육개장. 네, 내 소울푸드. 나도 아 나 저는 김치라면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짜파게티는 그 고춧가루 넣어서 먹으면 또 매콤하거든요. 달콤하기도 하면서도 매콤해요. 저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고.
짜파게티. 아, 짜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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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우유 짜파게티야 아, 이건. 근데, 오모리는 어. 오모리파 은근히 없으셨어. 아, 맞아. 결승. 야, 이 결승이야? 야, 이거 약간 뭐 정당 색깔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뚜렷하게 달라 이거. 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 이거? 야. 신라면 어디 갔어? 육개장 어디 갔어? 너랑 나랑 제일 좋아하는 라면 다 어디 팔려가고 지금 어? 국물 라면 못 올라온 거 싫어. 나 진라면 있었으면 진라면 올렸을 텐데. 미치겠다. 국물 버려뒀어. 다 건더기만 건져먹는 라면이야. 여러분 아, 국물은 물 드세요. 물 홀짝홀짝 물 놔두시고 물 드시고 아, 이거 라면 월드컵 맞나요? 그러게 이거 무슨 라면 라면은 빨간색이라면서요? 맞아 누가 그랬어? 내 눈빛 빨간색이야. 아씨 뭐래? 너가 그랬잖아. 아유 어떡해. 아 근데 어쨌든 골라야 되거든. 이거는 할 수 있잖아. 하나만 먹는 거야. 하나. 평생. 아니야, 잠깐만. 생각할 시간. 나는 정했어. 자, 난 솔직히 쉬워. 아, 나 그래. 하나, 둘, 셋. 네넴띤. 아이씨, 그거지. 아이, 네넴띤이죠. 예, 그쵸. 메워야지. 아, 내가 뭘 떠올렸냐면 이 네넴띤의 삼겹살 올려 먹는 걸 떠올렸거든. 아, 난 골뱅이 넣어 먹는 거. 아. 그러면 네넴띤. 이거는 아니 어쩌다가 비빔면. 야 육개장 어디 갔어? 신라면 어디 갔어? 목탄다 어떡하냐? 아 이러다가 다들 내일 네넴띤 드시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짜파게티. 아 넷플릭 돌리도. 아 저는 네넴띠는 만들 수 있고 짜파게티는 못 만드니까 짜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넴띠는 저는 아무리 시도해봐도 안 되던데. 근데 이거 소스만 잘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짜파게티는 이거는 못 만들 것 같아. 이거는 따뜻한 짜파를 선택한 40대 이미 아주 뜨뜻해야죠. 그렇죠. 따뜻한 짜파게티. 찬 거 안 좋아요. 그 찬 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 네넴띤이지 우리는? 그래, 네넴띤이지. 너랑 나 통했으니까 그래, 이거는. 통했어. 자, 네넴띤파 소리 질러. 우후. 비빔면 소스를 따로 팔아요. 케첩통처럼 저희 집에 있어요. 뭐, 있어, 있다는 게 아, 싫어요. 아, 있어요. 있다는 게 싫어. 저희는 케첩통처럼 된 거 없고 그거 쓰는 거. 팩으로 된 거. 팩으로 된 거 샀었어요. 야, 2호선 사이에 있진 않고요. 그건 상원부가 나고 있지. 거기랑 또 따로 불려져 있는 아이 그런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식량 창고 마크 3에 있어요. 네, 마크 3. 네. 마크 2까지 보셨잖아요. 마크 3에 있습니다. 마크 3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네, 마크 3는 마크 3에 쌀도 들어있어. 쌀, 김, 막 그런 거. 그런 거. 얼어 죽어도 되는 김. 좋습니다. 갑니다. 와. 야 이거 우리 40분 했어. 있어요. 인증하고 싶다 있다는 거. 죄송 두 분을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웬만한 마트 수준의 식량을 제니가 저희 집에 곰탕이 종류별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약간 제 영향이 커요. 제가 좀 새로운 걸 많이 사가지고 진코카 와요. 얼마 전에 차도 아 맞아 한참 버렸어요. 차를 너무 많이 사서 그 티백도 엄청 많이 사놔가지고 그래도 자, 많아. 아, 맞아 많아. 그래도 많아. 와 두 개 했더니 한 시간 다 돼가네. 몇 시에 켰지? 목이 쉴 것 같아. 나도 우리 11시 아니 10시 한 40분쯤 켠 것 같은데. 아 벌써 그러면 방송을 두 시간을 한 거야? 거진 두 시간. 아 난 한 한 시간 반 생각하고 있었어. 너무 피곤해서. 와. 근데 우리 이거 휴식해서 와서 갔다 와서 또 일단은 여러분들도 한번 쉬시고 물 좀 마시셔야 되니까 한 50분에 올까? 50분에 오자. 아 그래. 44분이거든요.
5분만 쉬고 화장실 다시 갔다 오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5분만 있다가 다시 올게요. 어떤 걸 할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이상형 월드컵. 자, 이따 봬요. 또 해? 그럼 또 뭐? 야, 한 시간 가. 너 우리 잘못 잡으면 한 시간 각이야. 그럼 너 운전할 수 있어? 아, 운전 못해. 내 브루스 다 망가져. 아, 터무니 저희 다 깨지 않았나요? 전문가 난이도. 안 했어. 전문가 아, 전문가 난이도. 전문가 난이도 남았다. 저장 됐을까? 해금 됐을까? 해금? 어. 뭔 해금? 해금 된 상태로 저장이 됐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또 불안한 소리 하신다 또. 불안하잖아. 일단은 여러분 일단 쉬고 오세요. 저희 네네네. 확인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알감자 캡시다. 저희가 오늘은 게임을 못 하고요. 내일이나 뭐 체력이 되면 내일이나 근데 체력이 없다고 하기에는 우리 아까 너무 무섭다, 그렇지? 아 잠깐만 급 방전이다 지금. 나 다시 졸리기 시작했어. 피곤이 몰려와 피곤이. 자 봅시다. 자 또 뭘 해볼까? 생각나는 거 있나? 아 확인. 확인만요. 아, 확인. 그래 확인은 또 해봐야지. 그래 아 안 됐으면 우리 다시 도르마무니까. 여기 해도 되지. 어 상관없어. 어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보여드릴까 이거? 어떤 거? 이거. 아니. 이거? 응. 이거는. 이게 아예 스포 방지. 스포 방지. 아, 오케이. 방지. 오케이. 근데 뭐 대단한 거 아니긴 한데. 그럼 이거 일단 노래를 꺼야 되는데. 그치. 노래를 쓰고 확인만 빨리 해볼게요. 이거 근데 확인하면 화면에 뜨지 않나 이거? 어떤 게? 아 이거 창이 바뀌었고 아니. 어. 자 확인만 후다닥 할게요. 이어서인가? 이어서. 시작하게. 하게 누가 시작하게. 이거는 게임 오버.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나와. 안 이거, 보여. 이거지. 어 맞아. 보이시려나? 어 보인다. 이렇게 해야 돼. 확인 한번 해봅시다. 새 캠페인 시작하기 맞아, 눌렀을 때 이거지. 어, 맞아. 오케이 하고. 아 무서운데 말이. 어, 오케이 하고. 전문가. 아 있다. 아 무서웠잖아. 이거는 그 확장 그거랑 확장팩이라고 좀 뭐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네. 어 똑같은 어. 애들을 가지고 시작하네. 설마 맵도 똑같은 건 아니겠지? 맵? 어떤 맵? 확장팩. 맵으로 어, 그치, 전문가를 하는 거지. 하는 거겠지? 그치. 일단 확인을 했고 아 맞아 이거 전문가 있었지. 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네요. 네 구 저번처럼 안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날아간 거 보신 분들 저희 이 마음을 아시죠 또. 휴. 자 오늘은 토크만 하는 걸로 하고요. 뭐지 호불호 갈리는 이런 것도 있네. 야 최강 국밥 월드컵. 근데 국밥은 나 많이 못 먹 아닌가? 또 생각외로 많이 먹어본 거 아니야? 코스트코랑 똑같을 수도 있어. 아 그런가? 이거는 16강 해도 될 것 같아. 16강 해보자. 여러분 국밥 어떻습니까? 국밥. 한국 소울푸드. 편안하게 국밥. 자기 전에. 어? 아, 자기 전에 너무 뜨끈하게. 가자. 16강. 야 근데 이게 32강이나 있어? 32개나 있어요? 국밥 종류가? 최강 국밥 월드컵. 16강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16강을 하면 32강에서 얘네들이 알아서 자르는 것 같아. 맞아. 랜덤으로. 그래서 아까 진라면이랑 그게 안 나왔던 거야. 16강으로 국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치. 이걸 안 먹어봤다고? 다 먹어봤지. 다 먹어봤지. 안 먹어봤을 리가 없지. 야 난리 났다. 첫 판부터야. 한국 국민이라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다 먹어봤을 거야. 그쵸. 나는 넌 뭐야? 난 소. 그래도 소. 어, 난 닭기장인데. 아, 또 소고기파 나왔다. 어떡해. 아, 소죠. 소. 아, 소 가자.
아니 근데 이게 맛이 소고기 국밥이랑 닭게장이랑 맛이 달라. 이 닭게장은 아, 약간 육게장 맛이 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닭 냄새가 나잖아. 국밥인데 나. 나. 아 나긴 나겠지. 닭이니까. 닭 냄새가 나. 그럼 소는 소 냄새 안 나? 아 국밥이잖아. 소 머리 소 고기. 이게 뭐야 또 이거? 소 내장. 아니 근데 이게 봐봐요. 얘는 이거 뭐지 이거? 아 배추까지 든든하게 들어가. 배추잖아. 이거 파 이거 얼마나 맛있어요. 파. 국물이 된장 베이스야 소고기밥은. 아니 이거 어 보면은 그것도 있을걸? 그 이름 뭐지? 느다리 버섯? 고사리 고사리. 아 고사리 그것도 맛있고 이게 또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쪽쪽쪽쪽 이렇게 찢어가지고 맛있어. 그 육개장도 닭고기 이렇게 닭살 든 육개장도 있거든. 근데 약간 나는 한 표 덜고 싶은 게 지금. 너무 화면 앞에 보이는 게 닭다리살이 아니고 닭가슴살이거든. 퍽퍽해. 너 닭가슴살 좋아하잖아. 아니 닭가슴살 좋아하지. 잠깐만 나 노래 좀 듣게. 잠깐만 노래 안 들었어. 하지만 내가 뭐라 그랬어. 뼈에서 내가 가슴살을 먹는 거는 양이 많아서지 맛있어가 아니야. 양이 많아서지. 아 근데 여태까지 양 많아서 먹은 거야? 그치 맛있어. 그러니까 먹다가 느낌이 그 끊긴 느낌이 싫어가지고 나는 가슴살을 먹었던 거야. 어 근데 이거는 약간 맛이 평소에도 치킨으로 희생되는 장님을 국에서까지 먹어야 되냐고 얘기하시잖아. 닭을 그만 희생시켜. 불쌍하지도 않아? 알았다 알았다. 그래 소고기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것도 소고기는... 오래 걸리겠네. 16강인데. 아 잠깐만. 잠시만 나 둘 다 별론데. 왜? 나 어떻게 난리 났다. 왜? 너, 왜 이거? 이건 너의 선택에 맞길래 난 청국장도 안 먹고 콩나물국밥도 안 먹어. 맛있잖아. 아니야 하나 해봐. 콩나물국밥은 비리고 청국장찌개는 냄새나 발냄새나. 다 그런 맛인데 콩나물국밥을 맛있는 걸 안 먹은 거야. 비려. 나 주위에서 먹는 집 갔어.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만들면 또 콩나물은 또 비리거든. 맞아 맞아. 뚜껑을 막 갑자기 연다든지 맞아, 맞아. 뭐 이래가지고 바쁘셔서 그렇나 보네. 콩 vs 삭힌 콩. 청국장 싫어. 청국장 또 맛이 특이하잖아요. 이 된장이랑 다른 맛이야. 맞아. 이 요거 씹는 맛이 아주 좋거든요. 차악을 찾아야. 차악? 차악이라뇨. 여러분 차악이라뇨. 듣는 청국장하고 콩나물국밥은 잘하는 데가 별로 없음.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건 그래요. 청국장은 웬만해서는 괜찮은데 콩나물은 그렇게 잘하는 데를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콩나물 청국장 귀마가. 그래 이게 너의 선택에 맡길게. 나는 어차피 둘 다 아 청국장 6개월 아 또 아 그거 생각나서 또 청국장. 오케이. 청국장이 근데 맛있어. 낙지 국밥은 뭐야? 국밥이야. 연포탕이 국밥이 얘들아. 이거 아무리 봐도 여기 탕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내 눈이 잘못된 거 아니고. 탕은 다른 거 아니야? 이거 비싸잖아 심지어 이거. 그래 엄청 비싸지. 고급 아니야 고급? 고급 음식? 난 하지만 국밥은 뭐다? 아, 순대국밥. 순대국밥에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 아 머릿고기가 꼭 들어가야 한다. 맞아 나 순대국밥 인정. 연포탕 반칙. 반칙한. 아 지금 봐봐 오프사이드 했어. 했어 안 했어? 오프사이드. 먼저 나왔어 안 왔어? 발 먼저 나왔어. 나왔지? 오프사이드가 선 넘었지. 순대국밥 이거는 순대국밥이야말로 진짜 소울푸드지. 한국인의 소울푸드. 그치 순대국밥 국밥이잖아. 어. 이걸 내려. 이 창을 내려. 아, 내려버릴까? 국밥이죠. 네, 그쵸? 이거죠. 넘사 넘사. 나는 그리고 다대기 이거 뭐지? 난 팍팍 넣어서 이거 안 넣는 게 좋아. 와 여기 왜 이래? 아우 내 스타일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 스타일 완전 취향적이겠다. 나 이거 둘 다 진짜 좋아하는 건데 둘 중에 꼽으라면 난 알탕. 난 둘 다 안 먹어. 진짜 저는 알탕은 진짜 진짜 좋아해서 직접 만들어 먹어본 적도 있고요. 알탕 요거 따로 구입해서 다른 데 넣어먹은 것도 있어요. 라면에도 넣어봤어 이거. 다 알탕 하시네. 근데 이게 무슨 국밥이야? 혼종인데 이거? 고담시에 국밥 있었으면 좋거든. 미치지 않았을까?
만말이네. 만말.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해봐. 인정을 나눌 수 있잖아. 싹 풀려. 싹 풀려. 하루에 피곤이 풀리면서 분노도 풀리는 거야. 갈수록 탕인데 이러면서 탕 여기 탕 이 탕자는 근데 이거는 뭐 뚝배기에 들어있긴 하네. 그래도 알탕. 알탕 알탕 오케이. 알탕 알탕 진짜 최고. 매운탕은 회 먹고 나서 먹어야 진짜 질리긴 해요. 어머 이거는 국밥이 좋다. 아니다. 아 여기 국밥이 나왔긴 했는데 거의 뭐 뚝배기 담긴 것들. 나 뚝배기 월드컵. 야 근데 둘 다 못 고르겠어 어떡해. 둘 다 묻혔는데? 나는 국밥이지. 소머리 국밥이지. 아, 근데 나도 소머리. 아니 차돌박이도 못.. 아 뭐.. 차돌박이가 들어갔잖아. 된장찌개인데 차돌박이가 들어갔잖아. 아 근데 이거 진짜 고깃집에서는 이거 최강이긴 해. 미쳤어 진짜. 고깃집에서 이 된장찌개 딱 끓고 있을 때 차돌박이 싹 넣어가지고 끓이면 진짜 환상이에요. 기름맛 따로 없어. 기름맛 대 뼈맛. 고깃집에서 천국을 찾을 수 있어. 아 근데 나는 소머리 국밥. 아 근데 돼지국밥이 더 좋은데. 아니 근데 소머리 국밥도 좋아. 소머리 가자. 나는 개인적으로 국밥은 맑은 게 좋거든. 난 차돌 못 버리는데. 차돌 못 버려? 못 버려. 아 뭐야 이거 버리라고? 아 너무 잔인하다 이거. 너무 잔인하다 진짜. 차돌. 그래 소머리 가자 근데. 나는 1-1이고 너는 소머리가 1이니까 소머리 가자. 그래 소머리 갑시다. 가자. 차돌 된장은 된장찌개 최고로 나간다. 그거 맞아요. 인정. 참치 김치찌개 대 닭곰탕. 아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닭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해요. 닭 음식. 나는 개인적으로 참치 들어간 걸 정말 좋아해요. 참치 음식. 그 중에서도 전 최고라고 치는 게 삼계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닭 중에 최고의 음식. 김치찌개 최고의 음식은 참치 나온 참치 김치찌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나 참치 김치찌개 얼마나 많이 끓여 먹으면 집에 참치캔을 이만큼씩 쌓아두잖아. 엄청 쌓아두고 알지? 내가 아마 금비랑 참치 소비랑 비슷할 거야. 금비랑 참치 소비랑 비슷하다고? 돼지 김치찌개 버리시네. 아, 저는 돼지 김치 팝니다. 돼지고기 김치 파예요. 난 참치 김치찌개는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먹으면 맛있는 어떡해요? 정도. 어떡해요? 참치를 안 먹는다고? 진짜? 아 실화야? 아 실화야. 이거 닭곰탕은 아까 닭게장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의 순한맛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 물론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 요거 빼고 먹어요 저는. 금비가 주인 닮았구나. 금비랑 저랑 식성이 비슷해요. 속에 참치가 흐른다. 닭곰탕. 국밥 월드컵인데 김치찌개는 아 약간 선 넘긴 했어요. 오프사이드 했어요. 저도. 그치 이게 국밥이 아니야 그냥. 그치 국 밥을 떼버리든지 해야지 이거. 참치 김치찌개는 참치가 터져서 늘 슬퍼서 돼지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국물을 적게 내고 꾸덕꾸덕하게 해서 숟가락으로 딱 국물을 퍼을 때 참치 반 국물 반 이렇게 돼야 그게 진정한 참치 김치찌개입니다. 아 닭칼국수. 아 저 닭칼국수 진짜 맛있어. 진짜 좋아하지. 나 닭칼국수 진짜 좋아해. 닭칼국수. 아, 닭 들어간 음식은 참치는 국밥이 아니라고요. 아 반칙하긴 했다. 반칙하긴 했다. 이렇게 반칙한 거 너무 많은데 근데. 아 그래 국밥이 아니라고. 야 설득된다. 참치김치 그렇죠 그렇죠. 참치김치가 진리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그냥 먹으면 안되고 생각도 못한 설탕을 반스푼만 딱 넣어서 먹어보세요. 야 가쁜 설탕 진짜 비정제 설탕 넣으라고. 아 비정제 넣어야지. 건강 챙겨야지. 비정제 넣어서 딱 먹으면 아 진짜 달달. 아. 참치 비린맛 김치의 신맛. 아 미쳐요 미쳐요. 거기다가 이제 밥 한 그릇 딱 말아 먹으면 밥 도둑 뚝딱뚝딱. 밥을 왜 도둑질해.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닭곰탕집 있어서 돈 없던 학생 시절에 소울푸드라서 진국한님 손을 들어드리고 싶은. 그렇죠. 그거는 아, 하지만 들어보세요. 참치김치찌개는 정말 참치를 그리고 한 캔만 넣으면 안 돼요. 꼭 동원 참치 큰 캔으로 한 캔을 넣거나 작은 캔으로 넣으면 두 캔을 넣어야 돼. 그래야 참치 반 물반이 된다고.
닭곰탕에 반찬으로 김치 참치볶음 먹으면 안 되나요? 저 빵 태워요. 멀티저스 스프레드 꺼냈어요. 아, 근데 참치김치찌개는 개인적으로 달게, 살짝 달게 끓이는 김치찌개가 맛이 있어요. 비린맛이 좀 덜하더라고. 이 설탕이 비린맛을 잡아주나 봐. 안 만들어도 저건 짜글인데. 아, 짜글이하고 찌개하고 그 중간 어딘가. 어딘가? 그 중간 어딘가? 어딘가로, 어딘가로 가. 아, 닭곰탕 이거 못 참는데. 가위바위보 가. 아, 이게 가위바위보 나 승률이 너무 안 좋아. 너가 약간 술 쓰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져줄게. 알았어. 이거 뭐야? 알았어. 아니, 국밥이니까. 너가 국 저기 쳐놨잖아, 국이라고. 아. 그래. 그래, 국밥. 닭곰탕이 좀 더 국밥에 가깝지. 곰탕 가자. 둘 다 뚝배기에 들어있긴 한데. 닭곰탕. 그래, 곰탕. 그래, 김치찌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파가 많아. 뭐야, 방금 내 얘기 들었어? 뭐야, 이거. 돼지고기 김치찌개 왜 나와? 아니, 국밥에 왜 돼지고기 김치찌개하고 오징어찌개가 나오는 거야? 뭐, 저 세상 월드컵이야, 이거? 아, 근데 여기에 밥 말아 먹으면은,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그 국밥이지, 뭐. 뭐, 국이랑 밥이니까, 어쨌든. 나 오징어찌개는 별로. 오징어찌개가 있어? 있어. 오징어찌개는 한 먹어봤는데...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연보탕이 너무 맛있어. 연보탕이 너무 맛있어. 오징어찌개 난 개인적으로 별로야. 아, 돼지고기 김치찌개 못 참죠. 음성인식 게임인가? 돼지 돼지. 아, 돼지 돼지. 돼지 돼지 가. 갈까요? 돼지 돼지. 돼지 또 이거 돼지고기 김치찌개 이거 삼겹살로 하면 진짜 맛있지.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아니, 앞다리살. 놀수님한테 설득은 안 됐지만 놀수님 말한 레시피대로 조만간 끓여 먹겠습니다. 김치는 꼭 볶아서 넣으세요. 김치 볶고 참기름 살짝 넣고 김치 다다다다다 볶다가 그 다음에 물을 넣어야 됩니다. 물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사골곰탕 넣으세요. 어, 맞아요. 네. 설탕도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사이. 한 스푼 넣으면 돼. 한 스푼 반 넣으면 달아. 아, 나 저거 네 스푼 넣었는데. 네 스푼? 티스푼으로 말한 거야? 아닌가? 아, 네 스푼 넣으면 아, 설탕국이야. 설탕국. 아, 한 스푼만 드세요. 한 스푼만. 이거지. 그래. 이거지, 이거지. 근데 곱창 아, 곱창 전골에 뼈다귀 잡고 뼈. 야, 소주 갖고 와. 아, 나 안 되겠네, 이거.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뼈다귀 해장국. 아, 근데 곱창 전골도 맛있긴 한데 저는 곱창은 볶아서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곱창은 야곱이지. 아, 야곱이야. 아, 그 곱창 전골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다. 곱전이야? 아니야, 이건 뼈해장국이에요. 이거는 심지어 이 국밥에 맞는 장르, 아 이거 뭐야, 애야 또. 곱창은 구워 먹겠습니다. 이 곱창, 저는 막창보다 곱창이 더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곱창 전골도 사실은 약간 뭐라 그러냐, 처음부터 먹었다기보다 나중에 좀 막 활성화가 된 음식 같아. 맞아.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전골까지는 안 해 먹었었어. 왜? 하지만 뼈. 뼈지, 당연하지. 아,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얘긴 하지만 승자는 뼈다귀 해장국이라고. 아, 그럼 우거지. 묻혔잖아. 뼈 이렇게 탁 발라먹어. 벌써 8강이야. 청국장 찌개 대 순대국밥. 아, 순대지. 이건 내가 아무리 청국장을 좋아해도 순대국밥이야. 순대지. 근데 그게 안 나오네. 돼지국밥. 돼지국밥 왜 안 나와? 그러게. 아, 이거는 뼈다... 국밥이니까. 그치. 이건 찌개고. 아, 국밥이랑 비벼도 그 돼지고기 김치찌개는 뼈다귀 해장국 못 비벼. 너 두 개 있으면 뭐 먹을 거야? 난 뼈 해장국이야. 아, 근데 둘이 맛이 달라서. 왜냐면 아, 근데 이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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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가 몇 번 나와. 뼈다귀 해장국. 어, 그래.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알탕드 소고기 국밥. 너무 다르다. 난 소. 난 소. 아, 저 된장국물 못 잃어. 매콤한 된장 국물. 미소 된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국물. 나 진짜 알탕 좋아하는데. 내가 알에 미쳐 진짜. 야, 저 내장 같은 걸 어떻게 먹어? 네 뇌 같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엄청 고소해 이거. 이거 나도 처음에 이거 생긴 거 보고 좀 그랬거든. 근데 이것도 알이래. 고니. 잔인해. 생명을 엄청나게 앗아가네, 애가. 야, 소고기는 어? 소고기는 생명 아니야? 소고기 뭐 나무야? 소고기는 어쨌든 비닐봉지야? 근데 알은 진짜 돈 주고 사먹는 까불해. 그 특유의 그 꽉 차 있어? 꽉 찬 그 큼큼하고 그 맛이 좋아. 아득 아득 아득.
아, 곤이 내장이에요? 아. 구미 동광 알탕. 최애들 다 있대요. 아. 소고기 국밥은 도지 돈 주고 안 사 먹는. 아, 진짜요? 소고기 나 소고기 국밥은 나 진짜 먹어본 적 없어 바깥에서. 다 먹으면은 뼈해장국이나 돼지국밥이나 알탕 이런 거 먹지. 진짜? 어, 이거는 난 진짜 안 먹었어. 그러니까 집에서 먹긴 먹지. 근데 많이는 안 먹어봤어. 알은 너무나 좋죠. 시장 소고기 국밥 안 드셔보셨어요? 제 말이요. 제 말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소고기 국밥. 뭐 어떡하지? 넘사. 아, 소고기 국밥은 군내 식당 맛있는 걸 안 드셔보셔도 그래요. 맛있는 거를. 약간 점점 소고기 국밥을 기우는데 장터 소고기 국밥을 안 드셔보셨다고요? 유유. 예전에 시장에서 한번 먹어본 것 같아. 그래. 한 그 맛이야. 15년 전에. 15년? 어. 잊을만 하네. 아빠 따라. 잊을만 하네. 알탕. 아 그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알탕이거든.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소고기밥 못 비벼. 알탕 가. 아 그래? 아, 못 비벼. 알탕. 못 비벼 어차피. 뒤에 나온 친구들 못 비벼. 이것 봐. 이거 어떻게 비벼요? 소머리 국밥이랑 뭐 소고기 국밥이랑 비빌 거야? 아 이거 소고기 국밥은 덕평육에서 적어놓겠습니다. 덕평육에서 소고기 국밥. 오케이. 진짜 적어. 아 다들 시골에 대한 추억이 없으시군요. 아 저 시골에 대한 추억 많아요. 특히 그 뭐야 휴게소나 어. 음식 같은 거. 난 어. 소머리. 그 시골 얘기하시니까 그거 생각난다. 뭐? 아 그게 뭐였지 그거? 어탕? 어탕? 물고기탕? 몰라? 그게 뭐야? 매운탕 아니야? 아 어죽? 어죽? 어죽이었나? 몰라? 그거 되게 맛있네. 어탕국수? 어탕국수 나 그 막 고기 같은 거 민물고기 넣어가지고 끓이는 거 그거 맛있었는데. 소머리국밥에 후추 샥샥 뿌리고 생파 토토토톡 썰어서 깍두기랑 아 자꾸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하 정말 어탕인지 어죽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어렸을 때. 아 어탕 국수인가? 그게 진짜 민물고기로 민물고기는 내가 기억이 나거든. 모르겠다 나는. 그거 되게 맛있었다는 거 갑자기 생각났네요. 아 근데 그거 아마 많이 모를 수도 있을 거야. 나는 안 먹어봐서 약간 공감이 안 돼. 지역 음식이라서 약간. 자 여러분 닭곰탕이랑 소머리 국밥. 난 소머리. 아 닭도 못 참는데 또. 닭곰탕 맛있는 거 알아. 하지만 근데 국밥이니까 이거야. 국밥은 머릿고기잖아. 내가 닭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소머리 국밥이지. 그치 소머리지. 이거지. 이 대파 푸릇푸릇. 아 어떡하지. 그 맛있어요 어탕. 약간 경상도 지방 음식 같은 그런 거거든요. 제가 알기론 지금 국밥집 묘하마 24시간 있나 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 뼈해장국은 있어. 요 근처에? 어. 뼈다귀 해장국이냐 순대국밥이냐. 순대국밥이냐 뼈다귀 해장국이냐. 이게 또 맛이 얘는 뽀얗잖아요. 얘는 또 얼큰하고. 아 이거 진짜 고민된다. 근데 저는 두 개 중에 이걸 더 많이 먹었어요. 뼈다귀 해장국. 넌 뭘 많이 먹었어? 넌 이거겠지? 순대국밥. 아니야? 둘 다 비슷하게 많이 먹었어. 나는 순대국밥보다 만약에 돼지국밥이 나왔다 그러면 난 진짜 못 골랐을 거야. 야 돼지국밥. 돼지국밥이 우리 사실 원픽 아니냐? 어 원픽이지. 돼지국밥. 돼지국밥이 진짜 그것만 진짜. 먹고 평생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저 이사 오기 전에 그 바로 앞에 돼지국밥집 있었잖아. 24시간. 어. 거기 진짜 그 김치도 맛있고 깍두기도 맛있고 다 맛있었어. 막걸리도 맛있었어. 편집 끝나면 7시에 가서 밥 맞아, 먹었어. 맞아. 아침 7시에 가가지고 새벽에 간 적도 있어. 새벽 4시쯤에 맞아, 가가지고 맞아. 거기서 파는 장수 막걸리도 다른 집이 달라.
아 진짜 돼지국밥 없다. 하지만 이 둘에서 두 개에서 골라야 된다. 맞아. 돼지국밥에 순대 넣은 게 순대국밥이긴 한데 이 순대가 돼지고기의 그 분량 아삭하기 때문에 전 순대국밥 별로 안 좋아해요. 돼지고기 돼지국밥 좋아해서. 그리고 약간 순대 넣으면 그 특유의 그 순대 그 면 맛이 나. 국물에서. 맞아 맞아. 돼지국밥 부산에 가서 처음 먹어봤는데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해요. 나 진짜 가서 먹어보고 싶은 향토 음식이 밀면 돼지국밥 가서 먹는 거. 근데 난 부산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 그래도 거기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밀면 전맛탱. 아 진짜 밀면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밀면 하더라. 아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 그래. 정신 딱 붙들어봐. 잠시만. 자 국밥집 두 개 있어. 나 새벽에 편집 끝내서 너무너무 배고파서 나왔어. 어. 자. 왼쪽에 빨간국, 오른쪽에 순대국밥. 어, 둘 다 하나만 파는 딱 맛집이야. 맞아. 어. 딱 한 메뉴만 파는 엄청난 맛집이야. 뭘 먹어도 최고의 맛이야. 빨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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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빨간국 간다. 저 빨간국 가겠습니다. 뼈 간다. 이거는 진짜 술이랑 먹어도 맛있고. 알탕 대 소머리 국밥 왜 반전됐지? 소머리 국밥 대 알탕. 일단은 둘이 맛이 되게 달라. 그렇겠지. 되게 달라. 하나는 맑고 하나는 빨간데? 이건 비릿비릿하고 약간 이거는 고소하고 뭐라고 해야 되냐? 묵직한 맛? 아 저는 알탕이요. 와 알탕을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하긴 알탕 특유의 맛이 있어. 나는 소? 당연하겠지만 나는 소. 근데 이게 또 국밥 월드컵이라서 전 당연하게 저도 알탕이거든요. 근데 알탕인데 국밥 중에 국밥이면은 또 소머리 국밥이긴 했는데 뚝배기 나온 애들 모았나 보네. 뚝배기 이게 뚝배기는 착실하게 그러니까. 근데 아까 연포탕 같은 경우 그냥 대놓고 냄비던데. 정성이 부족한 냄비. 월드컵의 이름에 충실합시다. 국밥. 그래요. 그래 최강 국밥이니까. 왔다. 그래. 알탕은 너무했어 솔직히. 결승이야? 왔다. 와 이것도 양대산맥인데. 맞아요. 수육, 순대, 수육 못 잃어. 뼈해장국에 석박지 탁 퍼서 석박지 미친다고? 하나 이렇게 탁 먹고 밥 한 술 뜨끈하게 탁 부어서 뼈해장국에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한 입 먹고 뼈 탁 뜯어가지고 안에 그 겨자 소스 겨자 소스 맛집이었어. 탁 발라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부트 우거지 쭉쭉쭉 빨아 먹으면 장사해 너? 진짜. 솔직히 말해 어디서 너 뼈다귀 해장 장사하지? 아 먹고 싶어 미치겠네. 우거지도 야들야들 해가지고 아 이러면 소머리 국밥이 어떻게 못하잖아. 석박지처럼 고춧가루 들어간 김치를 곁들이려면 하는 국물이 합니다. 편견입니다. 빨개도 빨간 거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뼈해장국에 우거지가 진짜 존맛 아닌가요? 맞아요. 그 우거지에서 고기의 맛이 나. 여러분 맛집 기준입니다. 맛집 가장 맛있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왜? 그 매장 밖에서 큰 솥에다가 소머리 통째로 넣고 삶아가지고 바바바바바바바 끓어가지고 막 끌어올라. 그래가지고 그 소머리 딱 꺼내가지고 직접 썰어져가지고 딱 토렴해서 딱 줬다 막. 나 못 참아 그것도. 어떡해. 옆 가게는 소머리 국밥해? 이렇게 잘 알아. 어떡해. 아이씨 못 고르겠어. 아 전 그래도 빼장국이요? 아 영업 실패. 아 뼈다귀 없는 뼈해장국은 먹어도 우거지 없는 뼈해장국 정도. 김비서 둘 다 시켜. 아 진짜. 근데 뼈다귀 해장국의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나는 겨자 소스 없으면은 조금 아쉬워. 겨자 소스가 없는 뼈해장국이 있어? 그러니까
되게 뼈해장국을 많이 시키잖아. 몇 인분을 시키잖아. 그러면 소스가 가끔 하나만 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그날 딱 한번 먹으면 그 겨자 소스를 다 먹어. 그럼 많이 달라고 해야지. 많이 안 줄 때가 가끔 있더라고. 그러면은 약간 좀 아쉬워지는 그런 그거는 뼈해장국이 아쉬워지는 게 아니야. 사장님 인심이 아쉬운 거지. 야 사실 그렇잖아. 뼈해장국은 잘못 없어. 사장님 인심에 잘못이 있는 거야. 그거는 탈나셨네. 인심에 겨자 소스 안 줬다고 인심에 잘못 있는 거. 말씀 대박. 오월송. 아, 야 뼈다귀국 가야 될 것 같은데? 뼈해장국이지. 뼈해장 갑시다. 뼈해장국이지. 이거는 밥이랑 먹어도 맛있고 그냥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는 애니까. 그리고 너는 또 술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지. 근데 술이랑 먹는 거는 돼지국밥이 최고야. 아, 돼지국밥. 아니야, 돼지국밥 얘기 쓰지 말까. 소울푸드지? 응. 이러다가 인성까지 나올 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야, 어떻게 세계 이상형 월드컵 세 개 했는데 거의 3시간이 호로록 사라졌어. 아, 재밌어. 3시간 맞나? 아,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시간이 호로록 가네. 아, 진짜 오늘 게임할 때보다 말 더 많이 한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이게 사람이 먹어 한다고. 부끄럽지 않은 1등이었다. 어, 클럽하우스가 뭐예요? 클럽하우스? 아,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가 뭔가요? 채팅 그거 딜레이 있어. 아, 클럽하우스로 구독자랑 소통해요. 클럽하우스가 뭐지? 클럽하우스? 커뮤니티 이런 건가요? 아,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했어. 나 지금 목구멍이 너무 아파. 아, SNS요? 아이폰만에만 있는 음성 채팅 같은 앱이요. 아~ 아이폰에만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노트. 나만 할 수 있네? 어. 아니, 근데 일단 SNS, 인스타 같은 SNS래. 우리가 아~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 인별 왜 안 해? 아, 귀찮아서. 우리 페북 왜 안 해? 아, 귀찮아서. 우리 트위터 왜 안 해? 힘들어서. 우리는 SNS랑 친숙하지가 못해. 그 갑자기 SNS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한창 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 인기 있을 때 있잖아. 한창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 그때도 안 했잖아. 그치? 너 안 했지? 나도 안 했거든. 어. 삼성 유저는 옵니다. 삼성 유저 그래도 꽤 될 텐데. 아, 페북 인스타도 안 하시는데 클럽하우스라. 인스타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중에 인스타가 제일 쉽거든? 어. 제일 그냥 사진 찍어서 글 적고 소통 좀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제일 쉬운 게 제일 힘든 일이야 우리한테 사실. 맞아. 방송하는 게 더 쉬워. 내 사진첩에는 온통 금비밖에 없다. 아, 세상에 사진첩이 시커멓네. 아, 민간 라디오 같은 느낌이라 다 같이 실시간으로 이어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여기 지금 뭐지?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구나. 아, 이게 뭐야? 소통하는 라디오. 아, 신기하다. 아, 아이폰에만 돼서요? 이 아이폰 쓰시는 분이 더 많나? 한국에? 비슷비슷하지 않나? 비슷비슷한가? 어. 그래도 삼성이 더 많잖아. 모르겠어. 삼성, 그러니까 약간 LG는 젊은 층들은 아이폰 많이 쓰고 좀 나이가 올라가면 삼성이 좀 더 비중이 늘어나고 나이 많은 진국가씨? 뭐래? 제 주변에 삼성이 많아요. 제 주변에는 전부 다 아이폰만 써서 나는 반반인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아이폰보다는 네, 저희 가족들도 전부 다 아이폰을 써서. 아, 나 동생 아이폰이더라. 나 최근에. 아, 진짜?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폰.
아 안드로이드도 런칭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어야 나 갑자기 급 졸려. 텐션이 와 떨어진다. 저 바닥을 뚫고 지나갈 것 같아. 국밥 얘기할 때 어디 갔느냐. 아 나 지금 목이 너무 아프고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 나 내일 목 쉴 것 같아. 이거 여기까지 이거 하고 어른들은 삼성하는 게 좀 있어서 연령대 높아질수록 안 쓰더라고요. 아니 먹을 거 얘기한다고 텐션아. 그러게 우리 급 오디오 비는 거 알아? 우리 현란했던 그 어디 갔어 말. 그 근데 이제 제 생각이지만 그 아이폰이 조금 더 뭔가 유저 인터페이스적으로는 조금 더 직관적이어서 어르신들도 쓰기 편한 것 같아. 나는 이거는 내 생각일 수도 있어. 내가 아이폰을 너무 오래 써가지고 다시 코스트코 얘기해요. 아, 코스트코 반칙이 치트키 아니야 그거? 코스트코. 우리 그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코스트코 얘기를 한다. 이거는 쇼미더머니 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치트키. 아 연예인분도 하시는구나. 연예인이랑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좋다. 근데 연예인분은 입이 하나고 팬분들은 입이 수천 수백 개일 텐데 그게 어떻게 답변? 그러니까 양반으로 하는 거야? 되나? 모르겠다. 완전 그럼 1대1이면 완전 선택받은 거 아닌가? 라방으로 소통하는 것도 좋아요. 아... 저희는 방송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인스타 하는 것보다. 아.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또 채팅을 다 읽어드린다고 읽어드리지만 맞아. 또 놓치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좀 아쉬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진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채팅을 다 읽어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아까 조금 빨리 올라갔다고 막 놓치는 거 있어서 좀 안타까웠어. 아 트위치 오신 거 너무 좋아요. 유유. 트위치가 방송에 최적화돼 있어서 맞아요. 이게 보기도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희 컴퓨터가 버틸 수 있으면 트위치도 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버티는 것 같아 그래도. 그래도 그럭저럭 1대1은 별로 없고 보통은 다수. 그렇군요. 근데 다수로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지? 거기에 막 그 말빨 좋으신 분 있으면 나 듣기만 할 것 같아. 구글 사장님도 계세요? 수잔? 와우. 아 유튜브 사장이 수잔이지. 아 수잔님 유튜브 사장도 여기 있어. 아, 일론 머스크. 어머 테슬라 아버지. 아 채팅 다 읽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 소통 엄청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고 싶은 손드는 뭐 너무 귀엽다. 발언권 주는 거야. 귀엽다. 네, 저희가 한번 보고 네. 할 수 있으면. 근데 아이폰만 가능한 거니까 만약에 한다고 해도 소촌 되니까 곧.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소촌 잘 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자꾸 꼬이는데. 돌려. 소통 잘 되는 편이셔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또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초창기 때도 그러니까 지금도 초창기긴 한데 방송하면서 항상 그거 하거든요. 모니터링. 어 맞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고 고치려고 하고 얼른 두 분 다 쉬세요. 쉬어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었을까? 나 다시 보기로 꼭 봐야 되겠어. 왜? 아, 궁금해. 아, 나 아까 너무 버튼 눌려가지고 사시미한테 너무 미안해서 사시미에서 분위기 겁나 싸한데. 두 명이서 읽어주셔서 소통이 잘 돼요. 아 그거는 저희가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죠 아무래도. 근데 가끔 너랑 나랑 동시에 얘기해가지고 약간 말이 물릴 때가 있어. 아 맞아 그건 그래. 눈물 버튼. 근데 진짜 아까 울었어요. 저도 울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 오늘 네 여기까지 저희 하고요. 내일 저희 체력 회복하면은 게임을 들고 오겠습니다. 게임은 비밀. 어떤 게임을 할지. 아, 스포 금지. 스포 금지. 내일 체력이 되면 비슷한 시간에 오고 아니면 다음
주. 다음 아니면 주. 일요일? 아니면 네, 일요일 아니면 깜짝 라방으로 찾아볼게요. 네. 원래 친구끼리 말하면 내가 말할 거야, 내가 말할 거야 하지 않나요? 약간 말이 겹칠 때 없잖아. 그러지. 그치. 만약에 내가 채팅을 읽고 있는데, 너가 채팅을 막 올라오는데 너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어느 곳에 끼어들어야 될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 그래서 네 말을 막 자르고 막 그럴 때는 있지. 네. 다음에 봬요. 안녕. 오늘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오늘. 저희만 재밌었나? 우리만 재밌는 거 아니야? 다음에 봬요. 네, 들어가세요. 빠잉. 빠잉. 고생하셨습니다.